어느 날 박백년이 성산문의 집에 찾아가 꾸짖어 힐책하였다. 세종대왕께서 우리에게 뭘 하셨는가? 어린 세손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당부하시지 않았던가?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자네가 대보를 전했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나도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네. 허나 내가 아니었다면 한 명의 따위가 대보를 전했을 것일세. 전하께 그런 치욕은 겪게 하고 싶지 않았네.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하는가? 그래서 이대로 수양의 찬탈을 지켜만 보겠다는 것인가? 그럴 수야 없지. 불의를 보고도 참는다면 어찌 선비라 할 수 있겠는가? 그럼 그 불의를 어찌 바로잡을 것인가? 뜻 있는 이들과 힘을 합해 역적들을 몰아내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야겠지. 그제야 박팽년의 얼굴이 밝아졌다. 나도 자네와 함께 할 것일세. 어떤 계책으로 역적들을 몰아낼 수 있겠는가? 서둘러서는 아니 되네. 은밀하게 그리고 신중하게 할 것이며 한치의 오차도 허용해서는 아니 되네. 성산문과 박팽년은 함께할 사람들을 하나하나 규합해 나갔다. 성산문의 아버지 성승도 아들을 지지하였다. 그래, 너의 뜻이 정녕그러하냐? 그렇습니다, 아버님. 장하다, 이 일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나 한번 뜻을 세웠으면 과감하게 행동해야 한다. 그는 조선 전기의 무신이며 우과의 급제 후 여러 벼슬을 지내다 오이도총부 도총관이 되었다. 하지만 수양대군이 왕위에 오르자 말을 달려 집으로 돌아와 통곡하고 방에서 나오지 않으며 조정에도 나가지 않았다. 성사문과 박팽년은 집현전 동료였던 이계, 유성원, 하위지 그리고 단종의 외숙부 권자신, 무신 유홍부 등 여러 사람들의 힘을 모았다. 그들의 준비는 치밀했다. 성산문은 과거 안평대군의 처형을 주청하는 듯 계유정난을 지지하는 액션을 취했었기에 세조의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것이 이러한 날을 위한 사전 준비였는지 아니면 정난은 동의하지만 왕위 찬탈은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었는지 여러가지 해석이 있다. 확실한 건 성산문은 부유한 집안의 3등 공신에 책봉되어 가만히만 있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다는 것이다. 개인의 영화만을 생각한다면 그냥 세조 밑에서 월급 따박따박 받으며 안전하게 사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하지만 그는 반기를 들었다. 잘못되면 개인은 물론 가문 전체가 도륙당하는 중대한 일이었기에 성산문은 신중에 신중을 다하였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고 했던가. 얼마 후 완벽한 기회가 찾아왔다. 수양이 명나라 사신들을 위해 연회를 연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아버님과 유웅부, 박쟁이, 벼룬검으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벼룬검이란 조선시대 임금이 거둥할 때 칼을 차고 임금의 좌우에 서서 호위하던 무관을 말한다. 그게 정말이냐? 예, 아버님. 오, 하늘이 우리를 돕는구나. 거기엔 수양뿐 아니라 한명회와 같은 간신들이 다 모일 것인데 한꺼번에 놈들을 쓸어버릴 수 있겠구나. 유웅부가 말했다. 수양과 그 아들놈은 내가 처리할 것일세. 박팽년의 족친 김문기가 말했다. 두 무신께서 안을 처리해 주시니 마음 든든합니다. 그동안 소인은 밖에 경호를 맡겠습니다. 선산문은 권자신과 함께 단종을 알련하여 거사 계획을 알렸다. 단종도 그들을 지지하였다. 참으로 가상한 일입니다. 조정에는 숙부의 사람들만 가득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충신이 있었군요. 그러고는 큰 칼을 내려주어 힘을 실어주었다. 우유부단한 왕이었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거사를 행하는 것은 좋으나 실패하면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 허니 교지는 내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종은 확실한 입장을 보여주었다. 그 칼은 생사를 함께하겠다는 의미였다. 허니 성산문이 어찌 감동하지 않았을까? 칼을 받들고 눈물 흘리며 말했다. 신 반드시 성공하여 전하의 용상을 되찾아드리겠나이다. 그런데 조정회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명나라 사신을 위한 연회인데 굳이 벼룬검을 두실 필요가 있습니까? 벼룬검은 빼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된 밥에 재뿌린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 소리를 한 명에게 하였다. 성산문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 같았다. 아니되옵니다. 벼룬검을 두어야 제대로 된 격식을 갖추는 것이고 그것이 명나라 사신에 대한 예일 것입니다. 세조가 두 의견을 묵묵히 듣고 있다가 비로소 결정하였다. 한 명의 말이 옳다. 날도 더운데 뭔 격식을 다 차리려고 하느냐. 벼룬검은 생략하도록 하라. 성산문은 가슴에 돌이 얹어지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말을 했다가는 괜한 의심만 살 것이다. 성산문은 비통한 심정으로 물러나야 했다. 이 일을 전혀 모르는 성승과 유웅부는 칼을 차고 나타났다. 한명회가 그들을 제지하였다. 전하께서 오늘은 벼룬검을 두지 말라고 하셨으니 두 분께서는 돌아가십시오.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는 그런 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방금 내리신 어명입니다. 돌아들 가세요. 성승과 유웅부는 발걸음을 돌려야 했지만 뜻을 돌릴 수는 없었다. 어떻게 얻은 기회인데 이렇게 버릴 수는 없음이에요.
이보다 완벽한 기회가 언제 또 찾아오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칼은 우리 손에 있고 저들은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이 아니면 기회는 없습니다. 그냥 결행하십시다. 그러나 성삼문과 박팽년이 반대하였다. 갑자기 벼룬검을 두지 않는다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세자도 연회장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혹 저들이 눈치를 챈 것이 아닐까요? 아무래도 오늘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를 노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연회가 함정일 수도 있습니다. 어허 이 사람들아, 이 일은 번개같이 해치우는 것이 상책이야. 이리저리 생각이 많으면 될 일도 안 된다는 것을 왜 모르는가? 다른 건 생각하지 말게. 저 안에 수양과 간신들이 다 모였다는 사실만 생각하게. 그들만 도둑낸다면 누가 우리를 막을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은 아닙니다. 거사의 주모 자격인 성삼문과 박팽년이 그렇게 나오니 어쩔 도리가 없었다. 성승과 유흥부는 깊은 탄식과 함께 뜻을 접어야 했다. 그런데 그들과 뜻을 함께했던 김질이란 사람은 심장이 두근거려 미쳐버릴 것만 같았다. 생각을 하나로 모아도 모자랄 판에 처음부터 저렇게 마음이 엇갈리니 어찌 성공할 수 있겠는가? 괜히 저들과 엮였다가는 가문이 도둑날 것이야. 그렇게 생각한 김질은 장인 정찬손을 찾아가 모든 것을 알렸다. 뭐라 성삼문과 박팽년이? 그렇습니다. 자넨 어쩌자고 그런 자들과 엮여있단 말이냐? 성삼문이 말하기를 일이 성공하면 장인어른을 영의정으로 모신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에 잠시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를 것이 아니라 어서 가자. 어디로 말입니까? 어디긴 어디야. 당장 입궁하여 전하께 모든 사실을 알려야지. 세조는 대로 하였다. 당장 역모를 꾀한 성삼문과 박팽년 그 관련자들을 모두 잡아오너라. 변절자의 말 한마디에 평화롭던 대궐은 금세 살이 찢어지고 피가 타는 고문장이 되어버렸다. 실록은 성삼문과 박팽년이 금방 굴복하여 사건의 전모를 순순히 밝혔다고 말하지만 야사의 내용은 완전 달랐다. 단종 복위를 꿈꾼 그들은 참혹한 고문에도 끝까지 굴하지 않고 충성심과 기계를 보였다고 한다. 특히 무신 유흥부의 기계가 대단하였다. 어서 말하라. 바른 말을 하지 않는다면 이 인두로 너의 살을 모두 태워버릴 것이다. 네 이놈 수양아, 무슨 인두가 이렇게 뜨뜻미지근하냐? 가서 더 달구고 오너라. 세조가 성삼문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희들을 공신에 올려주는 등 박하게 대하지 않았는데 너희는 무슨 이유로 반역을 도모했던 것이냐? 우리는 상왕전하의 신하지 나리의 신하가 아니오. 나리가 도둑질로 용상을 뺏었으니 당연히 돌려드려야 하지 않겠소? 니놈은 나를 나리라 부르는데 그럼 내가 준 노뽕은 왜 따박따박 받아 챙겨 먹었느냐? 하, 우리 집 창고에 가보시오. 그 더러운 노, 손도 대지 않았소. 여봐라, 성삼문의 지배가 정말 그런지 조사해보아라. 만약 내가 준 쌀이 한 톨이라도 없어졌다면 한 톨에 한 대씩 맞을 줄 알아라. 잠시 후, 성삼문의 말대로였습니다. 전하께서 주신 노뽕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할 말을 잃은 세조가 다시 박팽년을 질책하였다. 너는 내게 장계를 올릴 때 신이라 칭하며 아부 떨더니 뒤에서는 호박씨를 제대로 깠구나. 그래, 덕분에 내 뒤통수가 아주 얼얼하구나. 글을 제대로 읽고 말하거라. 내가 쓴 것은 거짜지 신짜가 아니었다. 너는 글도 제대로 못 읽으면서 뭔 임금 노릇을 하겠다는 것이냐? 잔인한 군무는 계속되었다. 성삼문과 뜻을 함께했던 사람들은 끝까지 굴복하지 않았다. 오히려 고문한 자들이 지쳐갔다. 하여 군문도 잠시 소강상태가 되었다. 그때 성삼문이 시종일관 어쩔 줄 몰라 하는 신숙주를 향해 큰 소리로 꾸짖었다. 세종대왕께서 상왕전하를 안고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내가 죽거든 그대들이 이 아이를 잘 보살펴달라고. 우리 모두가 세종대왕의 은혜를 받은 몸인데 너는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선비로서 부끄럽지도 않은가? 신숙주는 아무 대답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빠져나갔다. 성삼문은 죽음이 두렵지 않았다. 잔인한 고문에도 기계를 잃지 않았던 것은 자신의 행동에 한점 부끄러움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삼문을 부끄럽게 만든 단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유흥부였다. 자고로 서생들과는 함께 일을 도모하지 말라더니 그 말이 참으로 옳은 말이다. 내가 뭐라 했는가? 일은 번개처럼 거행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때 내 말대로 했다면 이런 참사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인데 참으로 안타깝구나. 너희는 책만 읽을 줄 알고 꾀가 없으니 짐승과 다를 게 무엇이냐? 성삼문은 고문보다 그 말이 몹시도 아팠다. 국문은 계속되었다. 결국 박팽년은 고문으로 옥사했고 유성원은 집에서 자결했으며 성삼문 등 주도자들은 능지처사의 판결을 받았다. 능지의 원래 뜻은 산이나 구릉에 원만한 경사를 말한다. 흔히들 능지처참이라고 말하지만 법전에는 능지처사라는 용어를 쓴다.
최대한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이는 것으로 한 점 한 점 몸을 베어내고 거의 다 베어냈을 때 배를 가르고 목을 잘라 죄인의 목숨을 빼앗는 형벌이다. 한마디로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무서운 형벌이었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능지처사가 너무 잔인하다 하여 제대로 시행된 적은 없다고 한다. 게다가 그 시대 민심은 나이 어린 단종에 대한 막연한 측은지심이 있었다. 세조 입장에서는 아무리 사육신이 역적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는 정치적 강요수는 두지 않았을 것이다. 보통 실록에서 능지처사하였다고 하면 가장 잔인한 것으로는 거열형을 했거나 먼저 참수 후 시신을 능지형으로 훼손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때 희생된 사람 중 성삼문, 박팽년, 이계, 하위지, 유성원, 유웅부 등 여섯 사람을 사육신이라 부른다. 훗날 남효원이 그 충절과 죽음을 안타깝게 여겨 전기소설 육신전을 쓰며 그들을 사육신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남효원은 사육신의 충절을 높이 사는 글을 썼을 것이고 실록은 세조에게 유리한 글을 썼을 것이다. 그 끔찍한 형벌을 받기 전 사육신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형장에 끌려가는 성삼문은 이렇게 시를 지어 그 심정을 담아냈다. 둥둥둥 북소리 사람의 목숨을 재촉하고 돌아보니 해도 벌써 저물고 있구나. 황천길엔 주막도 하나 없을 텐데 오늘 밤에 누구 집에서 잘 것인가. 배신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훗날 김질은 좌의정에, 장인 정창소는 영의정까지 올랐다. 한편 고작 선비 나무랭이들이 무슨 배짱이 있어 영모를 꾀했겠습니까? 이 일의 배후에는 반드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아요. 백부님 왜 또 이러십니까? 이제 다 끝난 일입니다. 상황이 저대로 있다면 끝난 일이 아니지요. 내가 이렇게 흔들리는 사직을 보려고 세자 자리를 양보한 줄 아십니까? 그 자리는 싫은 일도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주상 어서 결단을 하세요. 형님 그런 말씀하세요. 상황께서 잘못되시면 백성들이 크게 슬퍼할 것입니다. 왕실이 화목하지 않은데 주상께서 어떻게 백성을 다스릴 것입니까? 끊이지 않는 역모, 계속되는 살육들, 상황이 존재하는 한 세조의 권위는 계속 부정될 것이다. 단종은 완벽한 적통에 총명하고 어지럽다. 처신에도 신중에 신중을 기하니 뭐 하나 나무랄 데가 없었다. 누구처럼 여자 문제나 그 외 여러가지 말썽을 피우지도 않았다. 단 하나, 나이가 어리다는 것이 단점이긴 했지만 그것도 세월이 해결해 줄 일이었다. 적통의 처신까지 완벽한 임금을 놔두고 세조가 용상을 차지하고 있으니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자들이 계속 생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세조는 단종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백성들 사이에는 단종에 대한 막연한 측은지심, 동정 여론이 있었다. 강자보다는 약자를 편드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세조가 그런 민심을 무시하고 행동했다가는 어떤 역풍을 맞을지 모를 일이다. 앞만 보고 달리는 행동주의자 세조도 상황 문제는 어쩌지를 못했다. 나는 임금으로, 조카는 상왕으로, 그냥 이대로 평화롭게 살면 얼마나 좋은가. 그러면 나는 자주 안부를 여쭙고 가끔 사냥도 초대하는 등 여느 집 조카와 숙부의 사이처럼 정답게 살 수 있을 텐데. 그러나 냉혹한 현실은 그런 동화 같은 이야기를 허락하지 않았다. 조정에서는 상왕을 내치라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다. 전하, 상황은 사직을 위태롭게 하고 역적들을 가까이 하여 싸웁니다. 이대로라면 또 다른 성사문이 나타나지 않으리라 누가 장담하겠나이까. 바라옵건대 상황을 도성방 멀리 보내시고 간사한 이들이 드나들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러옵니다. 그것이 상황을 지켜드리는 유일한 길이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결단력하면 세조였지만 그 문제만큼은 어떻게 하지 못하고 세월만 흘러갔다. 그런데 세조의 결단을 도와주는 사건이 터졌다. 백성 김정수란 자가 또 역모를 알렸다. 송현수와 권한이 반역을 꾸미고 있음을 제가 똑똑히 보았사옵니다. 송현수는 단종의 부인 송씨의 아버지이고 권한은 후군 권씨의 아버지였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프레임 같지 않은가? 그렇다. 세조가 처음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잡을 수 있었던 명분, 안평대군의 역모 프레임과 꼭 닮아있다. 희한하게도 세조가 필요한 무언가가 있으면 꼭 이렇게 명분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어디선가 나타난다.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그때는 막연히 황보인의 종이라며 이름도 말하지 못했지만 그게 좀 걸렸는지 이번에는 백성 김정수라며 이름을 특정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김정수란 자가 어디에 사는 누구인지 어떻게 백성이 고위급 인사들의 역모 계획을 알았는지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어쨌든 역모 사실을 알았으니 세조는 행동해야 했다. 또 살이 찢어지고 피가 타는 국문이 시작되었다.
송현수는 끝내 부인하며 버텼지만 권한은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자복하였다. 버틴 송현수는 유배되고 자복한 권한은 능지처사되었다. 세조가 명하였다. 과인은 상황을 진심으로 지켜주고 싶었으나 간사한 자들이 끊이지 않으니 사직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더는 주저할 수 없게 되었다. 상황을 노상군으로 강봉하고 궁밖 영월에서 살게 하라. 또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를 폐서인하고 능도 서인의 무덤으로 바꿔버렸다. 영모 사건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이어서 금성대군이 순흥부사 이보은과 함께 영모를 계획하였는데 역시 한 관노의 고발로 들통났다. 이 일로 유배갔던 송현수가 결국 교행에 처해지고 금성대군은 사사되었다. 한편 단종은 철령포에 유배되어 머물러 있다가 이어서 강원도 영월로 유배되었다. 단종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나마 곁에서 힘이 되어주었던 부인 송씨도 없었다. 두물러리를 비롯한 단종의 영월행 유배길 곳곳에는 백성들이 구름처럼 몰려와 눈물 흘렸다. 그때 단종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외롭고 무서웠을 것이다. 그의 편에 서준 사람들은 다 죽어버리고 오직 자신만 남았다.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단종은 시를 지어 그때의 심정을 말하였다. 원통한 새 한 마리 궁에서 쫓겨나와 고독한 몸 외에 그림자 푸른 산 헤매네. 밤마다 잠을 청해도 잠은 오지 않고 해마다 하늘 없애려 해도 없어지지 않는구나. 울음소리 끊어진 새벽 산엔 으스름 딸 비추고 피눈물 흘리는 봄 골짜기엔 떨어진 꽃이 붉어라. 하늘은 귀먹어서 그 하소연 못 듣건만은 어찌하여 서로 내 귀만 홀로 잘 듣는가. 그리고 누군가 찾아왔다. 가지고 온 그것이 무엇인가? 그는 엎드려 떨고만 있을 뿐 차마 말을 하지 못했다. 그 상황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는 단종은 관복을 입고 마루로 나와 조용히 말하였다. 가지고 온 것은 필요가 없겠구나. 내 창밖으로 줄을 내어줄 것이니 힘껏 잡아당겨라. 그러고는 스스로 목을 메고 줄을 당기게 하였다. 자결할지언정 세조가 주는 사약으로는 죽지 않겠다는 단종의 마지막 저항이었다. 그의 나이 겨우 17이었다. 세조실록은 단종의 죽음을 이렇게 기록하였다. 노상군이 이를 듣고 또한 스스로 목매어서 쫄아니 예로서 장사 지냈다. 예로서 장사는 개뿔. 예는 고사하고 무덤도 없이 시신은 방치되었다. 고을향리 호장 엄흥도가 보다 못해 단종의 시신을 거두었다. 그 행동이 세조의 귀에 들어가면 무사하지 못할 일이었다. 역적을 도왔다 하여 화를 입지는 않을까요? 옳은 일을 했는데 화를 입는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어몽도는 장례기구 일체를 혼자서 마련하여 정중하게 장사 치른 후 벼슬을 내놓고 아들과 함께 숨어 살았다. 훗날 중종대에 이르러서야 단종의 제사 지내기로 하면서 부랴부랴 무덤을 찾았는데 이때 어몽도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다. 숙종대에는 단종이란 묘호가 올려지고 능도 오늘날처럼 정성스럽게 단장되었다. 세조실록은 단종이 자살했다고 하지만 숙종실록은 타살이라 하였다. 단종대왕이 영월에 피하여 계실 적에 금부도사 왕방연이 고을에 도착하여 머뭇거리면서 감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정중에 입시하였을 때에 단종대왕께서 관복을 갖추고 마루로 나아오시어 온 이유를 하문하셨으나 왕방연이 대답하지 못하였었다. 그가 복명신으로서도 오히려 그러했는데 그때 앞에서 늘 모시던 공생 하나가 참아하지 못할 일을 스스로 하겠다고 자청하고 나섰다가 즉시 아홉 구멍으로 피를 쏟고 죽었다. 단종의 부인은 어떻게 되었을까? 어린 나이에 남편과 강제로 이별당하고 부모님까지 잃은 그녀는 군부인으로 격하되었다가 관비가 되었다. 이후 세조는 그녀가 노비이지만 동대문 밖 조그만 초가에서 홀로 살게 하였다.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녀는 죽음보다 고통스러운 나날을 82세까지 살고 생을 마감하였다. 세조는 용상에 앉기 위해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였다. 그것이 마음의 짐이 되었는지 그는 원각사를 창건하는 등 불교 중흥에 유달리 적극적이었다. 어떤 이는 그런 것들이 다 세조가 저지른 업보에 대한 속죄의 의미라고 보기도 한다. 어쨌든 세조의 행동이 정당했는지 아닌지는 후세에 맡길 일이었다. 세조의 롤모델은 당태조 이세민이었다. 황제에 오르기 위해 형제를 죽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지만 정치를 워낙 잘하여 정관지치를 이루고 천책상장이라는 별호도 얻었다. 세조도 보란듯이 잘해야 했다. 과정의 피는 좀 묻혔지만 결과가 좋으면 그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것이다. 그가 성군으로 남으면 그가 했던 행동들은 혁명이 되고
폭군으로 남으면 권력의 욕심으로 어린 조카를 죽인 비열한 왕으로 남을 것이다. 그래서 세조는 더 잘해야 했다. 육전상정소를 설치하여 법을 새로 만들고 법전을 편찬하여 나라의 질서를 바로 세우도록 하라. 이 법전이 경국대전이다. 경국대전은 조선시대 최고의 법전으로 예종을 거쳐 성종대에 완성되었다. 이제부터 육조의 일은 의정부를 통할 것 없이 과인에게 직접 보고토록 하라. 전하, 예로부터 조선의 대소사는 모두 의정부를 통하였습니다. 태종대왕께서 잠시 협파하셨지만 세종대왕께서는 이 제도를 잘 유지하셔서 태평성대를 이루셨나이다. 내가 세종대왕이냐? 까라면 깔 것이지 뭔 말이 그리 많은 것이냐? 확실히 힘으로 오른 용상이니만큼 왕권이 강력하였다. 하고자 하는 것은 강하게 밀어붙였지만 누구도 반대하지 못했다. 세종대에는 하고자 하는 정책이 있으면 신하들에게 물어보고 또 집현전에 물어보고 다시 토론하고 반대 상소를 참고하고 다시 의논하고 계획하고 또 토론하고 정책 하나 세우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요되었다. 세조는 이러한 과정들이 너무나 비효율적이라 생각했던 모양이다. 세조는 왕이 시키면 신하는 닥치고 실천하는 심플한 정책 시스템으로 바꿔놓았다. 따라서 집현전도 폐지, 경연도 폐지하였다. 쓸데없이 회의하느라 업무 시간 다 보내지 말고 시키는 일이나 잘하라는 사장님의 마인드로 바뀌었다. 그런데 또 회식은 무지하게 자주 하였다. 세조가 생각하는 그 쓸데없는 회의는 회식을 통해 따로 하였다. 이래서 회식은 업무의 연장선이라 말하는 것 같다. 세조는 세종과는 다른 방식으로 신하들을 굴렸다. 정나는 말이야. 나는 사실 한 게 없어. 이 사람이 다 한 것이지. 과인이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이 사람의 공이라 할 수 있을 것이야. 모든 것이 전하의 덕으로 이룬 것이지 어찌 신이 댓글만큼이라도 도움이 되었겠사옵니까? 하하하, 겸손도 지나치면 덕이 되는 것일세. 그 덕 해소하라고 과인이 술 한잔 내려야겠네. 만극하옵니다. 인군가의 술자리에서는 벼슬도 왔다 갔다 하였다. 말 한마디 잘하면 몇 단계 승진이 척척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한인 신하는 임금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술 마시고 비위를 맞추어야 했다. 그런데 너는 말이지 너무 일을 즉흥적으로 한다 그 말이야. 나는 결코 그런 것들을 취하지 않을 것이란 말이지. 감히 임금에게 너라고 말하며 술주정을 하였으니 목이 열 개라도 모자랄 것이다. 이 대책 없이 용감한 사람은 누구일까? 당대 최고의 학자라 불리는 정인지였다. 저 영감탱이가 쳐돌았나? 지금 누구에게 너라고 말하는 것인가? 임영대군 이구가 아래였다. 정인지가 한 말을 보면 진실로 역신이니 성삼문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제는 주벌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영중 추원사 이계전이 아래기를, 군신간에는 뭐만 할 수 없는 것인데 지금 정인지는 성삼께 대하여 너라고 칭하였으니 청컨대 그를 배워주기소서. 권람은 나름대로 정인지를 구하려 하였다. 정인지의 말은 죽어도 그 죄를 속죄할 수 없습니다. 먼 지방에 안치하여 그 목숨을 보전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정인지의 너 사건은 선을 넘어도 너무 넘어간 것이 분명하였다. 평소 성격의 세조라면 정인지는 물론 그 가문까지 박살내버렸을 것이다. 그러나 정인지가 저러는 것이 하루 이틀인가? 그저 술김에 저지른 실수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을 것이야. 그냥 두어라. 아니 되옵니다. 이번엔 너무 심했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옵니다. 아, 됐다고. 술자리에서만큼은 인자하기가 세종 이상이었다. 하여 조정에서 하지 못했던 솔직한 말들이 술자리에서는 자연스럽게 나왔을 것이다. 술이 들어간다면 임금과 신하의 격 없음이 그 정도였다. 그러나 다른 건 몰라도 세조의 지적 자부심을 건드리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었다. 풍수하게 의하면 말입니다. 평양은 주산이 미약하고 개성은 남산이 너무 멀어 한양보다 못합니다. 건축의 예법으로는 좌묘우사로 좌측에는 종묘를 두고 우측에는 사직을 둡니다. 궁궐 앞은 전조 후시로 도성의 풍수지리를 적용하였고 조성에 있어서는 전조 후치, 즉 앞쪽에 조정을 두고 뒤쪽에 침소를 두며 세 개의 문과 세 개의 영역으로 구성된 3문 3조를 갖춥니다. 꺼 뭐 다 아는 이야기를 뭘 그리 어렵게 말하시오. 나도 알고 있어. 신 또한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풍수에 대하여 더 깊이 들어가면 전하께선 아마 모르실 테니까요. 그 말에 세조는 빡 돌았다. 세조가 누구였는가? 아버지 세종, 어머니 소훈왕후, 그리고 형 문종, 아들 의경세자의 몇자리는 모두 그가 가진 풍수 지식의 영향을 받았었다. 그런데 그에게 더 깊이 들어가면 모를 것이라니 세조는 참을 수 없었다.
격은 무슨 소견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남을 무시하고 깔보는 것인가? 그대가 좋아하는 공자는 네 가지 일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무의, 무필, 무고, 무아이다. 즉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고 함부로 단언하지 않으며 자기 고집만 부리지 않고 아집을 부리지 않는다. 이 모두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크게 바로 겸손이다. 그런데 경은 어찌 이리 겸손하지 못한가? 경박하기로 따진다면 경이 당대 제일일 것이다. 허나 세종대왕께서 특히 그대를 총애하셨고 세운공도 적지 않은 데다 치중의 한 말이니 내 입원만은 참겠다. 하지만 정인지는 변하지 않았다. 그에 대한 스트레스는 오롯이 세조의 몫이었다. 조선은 숭부업불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또 속보를 가능케 하시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이미 법화경 수백 벌에 대장경 50벌까지 인쇄하셨지 않습니까? 이러다 조선이 다시 불교의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려. 세조는 너무나 열받았다. 그 말 조심하라니까 또 시작이네. 에이씨, 짜증나서 술맛도 다 떨어졌다. 오늘은 이만하고 내일 조정해서 보십시다. 세조가 잔치를 파하고 돌았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괘씸했다. 저 인간이 치중실수라 하여 봐줬더니 끝이 없지 않은가. 그래, 맨정신일 때는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보자. 다음날 세조는 정인지를 불러 물었다. 어제 신하들 보는 앞에서 과인을 그렇게까지 욕보인 이유가 무엇이오? 기억이 나지 않사옵니다. 신이 어제 무슨 불경한 소리를 해서 싸웁니까? 진짜 전혀 기억이 없어. 송구하옵니다. 그럼 지금은 안 취했으니 내 묻겠소. 부처의 도가 났소, 유학의 도가 났소. 왜 말을 안 하는 것이오? 어디 멀쩡한 정신으로 하는 그 잘난 의견이나 들어봅시다. 저 전하, 어제 정말 취했던 것이 맞소. 취한 척하며 의도적으로 과인을 엿보인 것이 아니오. 아니옵니다. 전하, 그럴 리가 있겠사옵니까? 아니긴 무슨. 여봐라, 이 자를 당장 의군부에 끌고 가 국문하라. 세조는 화가 많이 났지만 그래도 공신이며 최고 원로였던 정인지를 오래 잡아두지는 않았다. 이틀 만에 노신에다 공신이니 그만하면 되었다. 집에 보내주어라. 하지만 정인지의 치중실수는 멈추지 않았다. 태상께서는 어찌하여 술을 드시지 않으십니까? 어서 드시옵소서. 하, 이 영감탱이가 또. 멀쩡한 임금을 태상이라 했으니 신하들은 그를 벌하라고 난리였다. 그래도 세조는 끝내 정인지를 처벌하지는 않았다. 됐다. 그 인간 취해서 그러는 게 어디 하루 이틀인가. 에휴, 내가 참아야지. 이런 일도 있었다. 회식 자리에서 거나하게 취해있던 세조가 가만히 있는 신숙주의 팔을 확 비틀어버렸다. 신숙주는 눈물 나도록 아파 임금을 쳐다보니 세조가 씩 웃으며 말하였다. 아프냐? 그럼 경도 내 팔을 비틀어보던가. 진짜 해도 됩니까? 당연하지. 어서 해보아라. 후약이 없깁니다. 안 한다니까. 신숙주가 정말로 임금의 팔을 그것도 신육만하니 감정 섞어 있는 힘껏 비틀어버렸다. 여유있던 세조의 얼굴이 그 순간 아픔에 일그러졌으니 신하들 앞에 쪽팔림은 덤이었다. 그날 회식이 끝나고 모두 집으로 돌아갔는데 한 명애가 가만히 사람을 불러 말하였다. 신대감은 아무리 취해도 새벽에 일어나 책을 읽으신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그냥 주무셔야지. 절대로 책을 읽으시면 아니 된다. 내 말을 꼭 전하거라. 한편 세조가 잠자리에 누워 잠을 청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까 그 일이 너무 괘씸하여 잠이 오지 않았다. 신하들 다 보는 데서 진짜 쪽팔리겠으리. 아까 그건 분명히 감정이 실려있었어. 이 인간이 취한 척하고 나한테 보복을 한 것이 아닌가. 세조는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예 전하. 가서 신숙주가 뭐하고 있는지 소상히 보고 오너라. 잠시 후. 그래, 신숙주가 평소처럼 책을 읽고 있더냐? 아니옵니다. 불을 끄고 그대로 자고 있어 싸웁니다. 그래, 정말로 그냥 자고 있었더란 말이지. 그라옵니다. 천하의 신숙주가 새벽에 일어나 책을 읽지 못할 정도라면 엄청 취했다는 소리인데. 허기, 제정신이었다면 내게 그런 짓을 할 리는 없지. 에이, 치중의 한 행동이니 봐준다. 그러고는 세조가 편히 잠들 수 있었다고 한다. 이렇듯 세조는 술자리 정치의 끝판왕이었다. 회식에서 정책을 정하고 회식에서 인사를 명하고 회식을 통해 신하들과 소통하였다. 취중에 왕과 신하는 스스럼 없이 대화했고 가끔 그렇게 선을 넘는 행동들도 눈감아 주었다. 그런 만큼 신하는 속에 담은 말들을 왕과 스스럼 없이 나누었을 것이다. 이에 왕과 신하는 굉장한 유대감이 있었을 것이다. 모든 일에 완벽을 추구했던 세종에게는 느린 정책, 임금과 신하의 과로,
비효율성이란 단점이 있었다. 반대로 세조는 좀 즉흥적이고 허점이 많았어도 하고자 하는 일들은 빠르고 신속하게 진행하였다. 일은 완벽하게 다 갖추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야. 일단 시작하고 문제점은 하면서 보완하는 것이지. 그것이 세조의 스타일이었다. 그런 스타일로 호폐법을 포괄하고 삼민정책도 계속 이어나갔다. 역사도 중하게 여겨 동국통감, 국조보감 등을 편찬하고 동국지도를 제작하는가 하면 강경도감을 설치하여 불경을 대량으로 인쇄하기도 하였다. 전국에 49개의 거진을 두어 자기 지역은 자신이 지킨다는 방어 시스템, 진간체제도 세조가 마련하였다. 또 세종이 실시했던 수령고소금지법도 폐지하였고 지속적으로 분대를 파견하여 수령들의 비리를 감찰하니 억울한 백성이 확실히 줄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흘린 피로 얻은 용상이었지만 세조도 나름대로 열심히 잘해나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전하, 낭발라 안에 살아남은 아들과 일족들이 세력을 규합하고 변경을 기습하였다 하옵니다. 이것들이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구나. 신숙주는 어디 있는가? 예, 전하. 그대를 도체차사로 삼을 것이니 가서 그 버르장머리 없는 야인들을 소탕하라. 신숙주, 전하의 명을 받들겠나이다. 어느 날 장난기가 발동한 세조가 영의정 신숙주, 새롭게 우의정에 임명된 구치관을 술자리에 불렀다. 자, 지금부터 과인이 하는 질문에 두 사람이 대답을 못하면 벌주를 내리고 옳은 대답을 하면 내가 벌주를 마시겠소. 어떻소? 해보겠소? 예, 전하. 하문하시옵소서. 신정스. 예, 전하. 신숙주가 대답하자 세조는 배를 잡고 웃었다. 나는 새로 임명된 신정승을 불렀는데 경이 대답했으니 틀렸소. 자자, 벌주나 마시시오. 자, 이번에는 구정승. 예, 전하. 구치관이 대답했다. 또 틀렸어. 나는 옛구자를 써서 불렀으니 신정승이 대답해야 되었어. 자, 벌주나 마시시오. 애초에 게임이 될 수가 없었다. 뭐라고 대답하든 나는 누굴 불렀네 하면 될 것이니까. 이어 세조가 신정승, 구정승을 교대로 불렀지만 모두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또 세조가 땅을 치며 웃기를. 임금이 불렀는데 신하가 대답하지 않는 것은 예가 아니요. 이번에는 두 정수 모두 벌주를 마셔야겠어. 신숙주가 속으로 말하였다. 이런 수박 더러워서 못해먹겠네. 세조는 즉위 이후 이만주를 포함한 야인들의 내조를 받아들이며 강원 양면책을 썼다. 조선에 도전하는 부족은 강력하게 응징했으나 복종하는 부족에게는 적당한 재물과 벼슬을 내려주었다. 이에 많은 야인들이 토산물을 바치며 복종할 것을 다짐하였다. 그렇게 조선의 북방은 평화를 유지하였다. 하지만 야인을 다독이는 데 쓰이는 비용이 만만치 않았던 것은 문제였다. 그래도 세조는 평화를 위해 그 정도 비용은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야인들은 자기들끼리 또 무지하게 치고받고 싸우니 북방은 언제나 시끄러웠다. 그들끼리 싸우는 것은 상관없겠지만 그랬다가 또 불똥이 조선으로 튀면 곤란하였다. 이에 세조는 신숙주를 함길도로 보내 추장들의 싸움을 말렸었다. 내 아입니다. 인마가 먼저 우리 아를 건드렸습니다. 뭔 소리하니? 너구가 먼저 우리 구역을 침범하지 않았니? 마, 내 고령 신숙주다. 이것들이 누구 앞에서 사투리 쓰노? 고마 쉐리 대가리를 빠게 불라. 좋은 말할 때 서로 화해해라. 내는 억울합니다. 화해해라 안카나 전하의 뜻을 거역할 기가. 아, 알겠습니다. 미안하다. 말하는 것 봐라. 이게 미안한 거가. 마, 미안하다 안카나 니도 미안하다 캐. 예, 나도 미안하다. 봐라, 싸우니까 얼마나 좋노.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라. 안 그럼 내 또 온데이. 신숙주의 중재로 주장들의 화해는 무리 없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그날 낭발라하는 끝내 화해하지 않았다. 한편 인질로 한양에 있던 낭발라한의 아들 낭이승거는 요즘은 병이 나서 몸이 좋지 못하옵니다. 그래서 길조 온천에 다녀오고자 하는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라. 가는 길이 머니 쓰임도 많을 것이다. 재물도 좀 내려줄 테니 가지고 가거라.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이 은혜를 어찌 다 갚겠나이까. 그런데 며칠 후 낭이승거의 말은 새빨간 거짓이옵니다. 실은 온천행이 아니라 그 아비인 낭발라한과 연기하기 위함입니다. 세조는 대로하였다. 이것들이 감히 과인의 은혜를 이런 식으로 이용해. 당장 낭발라한 부자를 잡아다 목을 베어라. 또 그 일족까지 모두 처형하라. 조선을 거역하고 기만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낭발라한의 아들 중에 아비거가 살아남았는데 원한을 품고 세력을 규합하여 조선에 반기를 들었다. 언제까지 조선의 머리를 조아리며 살 것인가? 가서 우리의 힘을 보여주자. 아비거는 100여 기를 인솔하여 조선을 공격했지만 큰 타격을 가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조선군의 반격에 전사하였다. 조선은 이를 명분으로 하여 모련위를 정벌, 모련위의 유력 추장들을 제거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동안 조선은 여진족에게 관직과 물질적 대가를 제공하여 회유하였고 원하는 경우에는 조선 영토의 군사 거점 아래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러한 회유책만으로는 효과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고 변경을 안정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조선의 확고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변경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선의 여진족들을 누를 군사적 실력이 있음을 상기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었다. 이에 세조는 정벌을 결심하고 신숙주를 다시 보낸 것이다. 이때 명나라는 사신을 보내 조선과 야인 간의 갈등을 조사하는 한편 조선이 군사를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때문에 조정에서도 군사 충돌은 피해야 한다는 의견이 커져갔다. 그러나 신숙주는 글을 써서 아뢰기를 이들은 전에 타일렀는데도 듣지 않았으니 계속 타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게다가 도둑질을 그치지 않으니 벌주지 아니하면 우리를 얕잡아보고 계속 도발할 겁니다. 1460년 8월 신숙주는 결국 1만여 명의 정벌군을 이끌고 두만강을 건넜다. 그리고 군막을 치고 장수들을 불러 작전을 지시하였다. 야인들은 말을 잘 타고 전투에 능하니 평야에서의 싸움은 피해야 하오. 그때 함길도 철제사 양정이 불만을 표하였다. 양정은 개요정난 당시 김종서의 아들 김승규를 찔러 죽였고 숨어있던 김종서마저 찾아내 베어 죽였던 세조의 핵심 공신이었다. 또 제찰사는 그렇게 겁이 많아서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내 직접 가서 오랑캐의 본진을 쓸어버리겠소. 단독 행동은 아니되요. 내 명에 따라주시오. 참, 그리나 잃는 선비 나부랭이가 야인에 대해 뭘 안다고 이래라 저래라야. 정난 때는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공신에 오른 주제에. 양정은 신숙주의 명을 가볍게 무시하고 단독으로 군사를 이끌고 야인을 공격했다. 그러나 결과는 참혹한 실패였다. 병사들만 잔뜩 상하고 양정도 겨우 목숨만 구해 돌아왔다. 신숙주는 엄히 꾸짖었다. 내 마땅히 그대의 목을 베어 군령의 지엄함을 보여야 하나 전하께서 특기 아끼시는 공신이니 이번만은 참겠소. 그러나 또다시 명을 어기고 무단 행동한다면 그땐 용서치 않을 것이오. 내 말 명심하시오. 이후에도 신숙주는 공격은 하지 않고 막사에서 한가로운 시간만 보냈다. 양정은 또 화가 났다. 처자가 도대체 싸울 생각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도대체 전하께서는 왜 저런 겁쟁이를 지휘관으로 삼으신 건가? 안되겠다. 나라도 나서야지. 참고 참으세요. 이번에도 잘못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어휴, 지켜보고 있자니 복장이 터져서 말이지. 그렇게 조선은 군사를 몰고 왔을 뿐 도무지 싸우려 하지 않았다. 결국 야인이 먼저 움직였다. 신숙주는 움직일 생각이 없나 보구나. 그렇습니다. 저희들끼리 싸우네 만에 분란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밤 조선의 본진을 칠 것이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 야인들이 조선의 진영을 기습 공격하였다. 그 뜻밖의 공격에 조선 병사들은 창각칼을 가누지 못하고 우왕좌왕하였다. 큰일 났습니다. 야인들의 기습입니다. 신숙주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누워서 시한수를 창화했다. 오랑캐 땅 설이 내려 변방은 찬데 철기는 백리 사이를 누비네. 밤싸움은 그치지 않았는데 날이 세려하네. 누워서 북두성 보니 영롱이 반짝인다. 지금 이 상황에 씨가 읊어지십니까? 그래봤자 오랑캐들인데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가? 나는 이미 야습이 있을 것임을 알고 대비하였다. 너희들은 어서 병사들을 이끌고 근처 산중으로 달려가거라. 산으로 달아나면 우리는 꼼짝없이 갇히는 신세가 될 것입니다. 걱정 마라. 그곳에 이미 우리 군사가 매복하고 있으니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적을 유인하는 것이다. 신숙주의 말대로였다. 야인들은 기습이 통하자 다 이긴 싸움인 줄 알고 신이 났다. 조선 병사들이 산중으로 달아나자 끝까지 추격하였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숨어있던 매복병들이 일제히 공격하니 야인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말을 잘 타는 야인이라 하지만 어두운 산중에는 오합지졸과 다름없었다. 신숙주는 그것을 노린 것이다. 살아남은 야인들은 걸음아 나 살려라 하며 달아났다. 신숙주는 추격을 명하여 야인들의 소굴까지 완파하니 추장 90여 명을 죽이고 그 외 잡아 죽인 숫자가 430여 명이었다. 또한 불태워 없앤 집이 900여 채였으며 죽이거나 사로잡은 소와 말이 1천여 마리에 이르렀다. 세조는 크게 기뻐하며 종묘에 승전을 구하고 근정전에 나아가 신하들의 축하를 받았다. 공을 세운 이들에게는 큰 상을 내렸다. 그런데
전하, 전쟁 중에 상관의 명을 어긴 양적은 어찌하올까요? 벌을 주어 마땅하나 공신인이 어찌하겠는가? 제딴엔 잘해보려 한 것이 그리 된 것이니 용서할 것이다. 세조의 공신에 대한 관대함이 이러하였다. 그 옛날 명태조 주원장이 공신들을 모조리 숙청하는 인물이었다면 세조는 그와는 완전히 반대로 공신들을 끝까지 지켜주는 임금이었다. 그런데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이렇게 일을 과하게 하시옵니까? 임금이 일을 많이 해야 백성이 편한 것이 아니냐? 아닙니다. 전하께서는 이미 즉위하신 지 오래되셨으니 이제 그만하실 때도 되었습니다. 양정이 한 말이었다. 신하들은 저 인간이 미쳤나 싶었다. 세조도 끓어오르는 분노를 가까스로 참으며 물었다. 경은 서방에 오랫동안 있었는데 서방 인심도 이와 같은가? 그럽니다. 세조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양정의 말이 옳다. 내가 임금의 자리를 탐내는 사람인가? 승진은 어서 대보를 가지고 오너라. 내 세자에게 왕위를 전할 것이다. 신숙주 한 명의 등이 눈물 흘리며 큰 소리로 말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전하께서 안 계시면 종묘와 사직은 어찌하겠습니까? 내가 이미 덕이 적어서 백성의 마음이 떠나버렸다고 하지 않는가? 양정이 말하는 바가 이와 같은데 어찌 감히 임금의 자리에 오래 있겠는가? 차라리 신들을 죽여주시옵소서. 그런데 양정은 오히려 어명이 내려졌는데 승진은 어찌하여 듣지 않는가? 어서 대보를 가져오라. 그 입 다무시게 어디서 그런 망발을 하는 것인가? 신하들은 양정을 죽이라고 청하였다. 결국 양정은 사건이 일어난 나흘 만에 참수되었다. 죽으려고 환장했다는 말은 딱 양정에게 어울리는 말이었다. 공신이라며 웬만한 비리나 부정은 다 눈감아 주었던 세조였다. 왕권에만 도전하지 않는다면 대대손손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 수 있었을 텐데 양정은 왜 이런 무모한 행동을 했을까? 실록은 오랜 변방 생활에 대한 불만의 표현이라고도 하고 어떤 이는 한 명애가 뒤에서 조종했다고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술자리에서 세조와 대신들이 노는 꼬락서니를 보니 속이 뒤틀려서 홧김에 나온 행동이라고도 한다. 어쨌든 이 일을 계기로 세조도 공신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달라졌다. 그러던 어느 날 추천하 한경도 길주의 호족 이시애가 반란을 일으켰다 하옵니다. 이징옹의 난에 이어 또 북쪽에서 난이 일어나니 세조는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 이시애는 또 누구인가? 그자가 무슨 이유로 반란을 일으킨 것인가? 이시애는 함경도 길주 출생으로 경흥진 별마 절제사를 거쳐 첨지중추부사, 판해령 부사를 역임한 길주의 대표적인 토호였다. 조부 이원경은 평안도 출신의 고려계 몽골인이며 이성계가 동령 총관부를 정벌할 때 30여호를 거느리고 항복한 이후 대대로 한길도에서 근거했다. 이들은 사병을 거느리며 자체 방어를 하는 대신 그 지역을 왕처럼 다스렸다. 그러나 조선 건국 후에는 사정이 달라졌다. 사병 해체 작업이 진행되었고 중앙집권이 강화되었다. 이에 권력은 점점 줄어드니 지역의 호족들은 불만이 쌓여갔다. 그나마 위안이 있다면 고을의 수령은 호족의 자제로 삼아주어 체면은 살릴 수 있었다. 그러나 세조가 집권하자 이마저도 사라졌다. 세조는 자신이 직접 임명한 수령들을 파견하여 지역을 다스리게 하였다. 당연히 호족들의 불만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힘은 예전 같지 않았다. 거기다 이징옥의 난 이후 조정은 북도의 호족들을 더욱 경계하였다. 사정이 이러하니 호족들은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불만만 가득했는데 변화의 바람이 불어왔다. 바로 호패법의 실시였다. 호패법이란 조선시대 16세 이상의 남자에게 호패를 가지고 다니게 하던 것으로 태종 때 처음 시행하여 한동안 없앴다가 세조 4년에 다시 시행하여 조선 후기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나 이 법은 남도에서 이주해온 백성들을 자극하였다. 세종대에 북방에 부족한 인구를 채우기 위해 남쪽의 백성들을 강제 이주하여 살게 했는데 그들은 힘든 타향살이를 견디며 언젠가는 고향에 갈 것이라는 믿음 하나로 버텼다. 그러나 몰래 이사라도 해서 고향에 갈까 했는데 호패법 때문에 다 틀렸구만 그래. 그냥 여기서 뼈를 묻으라는 것이지. 어린 임금을 쫓아내고 그 자리에 앉더니 기껏 하는 정책이 호패법이란 말이가. 호패법으로 세금도 더 거두겠다는 속셈이지. 안 그래도 살기 힘든디 지금 관리들은 우리 것을 뺏어다 중앙관리들에게 내물로 쓰니. 에이 수양 나쁜 놈. 그 지역 민심이 대략 이러하였다. 길주의 토호 이시애는 자신의 권세를 되찾기 위해 백성들의 이런 마음을 이용하였다. 그는 민심을 움직일 줄 아는 사람이었다. 남도의 간신들은 우리를 이징옥의 사람들로 여기고 군사를 몰고 와 우리 한길도 사람들을 다 죽이려 하오. 어찌할 것이오? 이대로 앉아서 당하겠소? 남도의 간신이란 누구입니까? 신숙주와 한명해요.
그들이 절도사 강효문과 손잡고 영모를 꾀하며 우리를 죽이려 하였소. 그 말에 민심이 폭발했다. 안 그래도 불만 가득했는데 이시해가 바람을 넣어주니 백성들은 불같이 일어났다. 이대로 앉아서 당할 수는 없습니다. 장군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십시오. 조소이다. 부족하지만 내가 앞장서서 여러분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것이오. 우리가 무엇부터 하면 됩니까? 강효문을 처단합시다. 이시해는 백성들을 이끌고 함길도 절도사 강효문을 죽여버렸다. 이것으로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되었다. 그들이 성공하면 의군이 될 것이라 실패하면 폭도가 되는 것이다. 강효문과 한패인 다른 수령들도 죽이자. 분노한 민심은 화약 먹은 불처럼 순식간에 번졌다. 모두가 발벗고 나서 이시의 군사가 되겠다고 하니 삽시간에 수만 명의 반군 조직이 되었다. 그리고 21개 군현 중 남쪽 7개 지역을 제외한 모든 고을의 수령들이 반군에게 죽임을 당했다. 세조는 이러한 내용을 각도에서 보고받았다. 그런데 그 중에는 이시의 보고도 있었다. 역적 강효문이 신숙주 한 명의 등과 결탁하여 반역을 꾀하여 신이 먼저 강효문을 처단하여 싸웁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입궁하여 아뢰겠나이다. 세조도 이런 뻔한 소리에 넘어갈 사람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 시기쯤 세조는 공신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고 있었다. 자꾸 커져가는 공신의 힘에 조금씩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때였다. 그런 때에 이시해가 신숙주와 한명회를 콕 집어 언급하니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었다. 신숙주와 한명회는 한길도 제찰사를 지냈고 둘 사이도 매우 가까우니 이시해의 말도 그럴듯하지 않은가. 만에 하나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나는 두 정승을 막을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세조는 명하였다. 신숙주와 그 아들들을 모두 의금부에 가두어라. 한명회는 몸이 아프다 하니 자택에 연금 토록하고 그 아들들은 역시 의금부에 가두어라. 천하, 토벌군은 누구를 보내올까요? 이쯤 되니 누구도 믿음이 가지 않았다. 조정의 핵심 둘이 갇혔으니 언제 어디서 누가 배신자가 될지 알 수 없었다. 세조는 고민 끝에 명하였다. 구성군을 병마 도총사로 삼고 군사 3만을 내어줄 것이다. 가서 반란군을 제압해하라. 천하, 이제 겨우 무과에 급제한 지 1년 된 사람입니다. 나이도 겨우 25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찌 그 많은 군사를 감당하겠나이까? 노장 강순을 보내 구성군을 돕게 하라. 그가 함께 한다면 아무 문제 없다. 77세 노장이 20대 햇병아리의 지휘를 받게 되는 상황이었다. 햇병아리를 보내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 그가 세조의 친족이었기 때문이다. 조정의 핵심 두 정승이 의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믿을 사람은 현륙뿐이라고 세조는 판단한 모양이다. 강순도 직접적인 현륙 관계는 아니지만 세조에게 대략 개종조모의 당질 정도는 되었다. 이러니 세조의 의심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만하다. 게다가 신숙주의 구금 상태가 어떠한지 가서 살펴보고 오너라. 예, 전하. 잠시 후 신대감의 칼이 너무 느슨하게 채워져 있으니 감옥이 아니라 아주 그냥 사랑방 같았습니다. 내 그럴 줄 알았다. 의군부도 왕명보다는 신숙주가 더 무서운 것이다. 칼을 그렇게 채운 담당관과 관련자들을 모두 잡아들이고 문초하라. 담당관은 결국 극형에 처해졌다. 한편 신숙주의 아들 신면은 한길도 관찰사로 함흥에 갔는데 이것도 이미 반란군에게 점령당했구나. 아, 이제 어찌해야 할 것인가. 그대는 신숙주의 아들이 아닌가? 너 오늘 잘 만났다. 이놈들 물러나지 못하겠느냐? 신면은 그곳 반군에게 사로잡혀 죽임을 당하였다. 한편 20대 혈기왕성한 총사령관 구성군은 예상외로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사람이었다. 반란군은 한길도 정예군이 포함되어 있었기에 오합지졸이 아니었다. 진압군은 반군과 싸워 강원도 철원까지 밀리기도 하였다. 이에 구성군은 함부로 반격하지 못하고 계속적인 지원 요청을 하였다. 세조가 지원군을 더 파견해서야 구성군은 반격을 시도하였고 이것이 성공하여 강원도를 거쳐 회양으로 진격할 수 있었다. 그러고는 더 진격하지 않았다. 기세가 올랐으니 지금 저야하오. 시간이 지나면 반군들의 사기만 올라갈 것이오. 걱정 마십시오. 반군은 뚜렷한 목표도 없이 격한 감정 하나로 일어난 자들입니다. 그런 감정은 금방 식기 마련이지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들의 사기는 떨어질 것입니다. 정말로 그랬다. 반군은 처음에 기세를 잃고 후퇴에 후퇴를 거듭했다. 관군은 계속 진격하여 북정까지 점령하였다. 이쯤 하면 되었습니다. 그냥 물러날 자들이 아니니 여기서 목책을 세우고 반군의 공격에 대비해야겠습니다. 끝까지 쫓아 반군들을 완전히 섬멸하는 것이 좋지 않겠소? 아닙니다. 저들이 비록 후퇴했지만 군사는 크게 상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북쪽의 지리는 저들이 더 잘합니다.
반드시 병력을 모아 큰 싸움을 걸어올 것이니 여기서 대비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것입니다. 종사의 말이 맞소. 내 군사들을 독려하여 방어태세를 단단히 하겠소. 강수는 말에 두 발을 묶어버리면서까지 그곳에 방어전을 준비하였다. 우리는 여기서 무조건 방어만 한다. 명심하거라. 싸움에 이기더라도 절대로 쫓아서는 안 된다. 과연 밤이 되자 이시의 공격이 있었다. 퇴각했던 이시에는 여진족까지 합쳐진 별동대를 만들어 포위 공격하였다. 동생 이시압도 2만여 명의 군조를 이끌고 공격하였다. 과연 함길도 정예군이라 전투력이 매우 강했다. 미리 목책을 세우고 준비하지 않았다면 그날 밤의 공격으로 무너졌을 것이다. 관군의 대비도 워낙 단단하여 좀처럼 뚫리지 않았다. 한쪽에서 뚫는가 싶으면 또 어느새 막아내고 또 한쪽이 무너지는가 싶으면 다시 회복되었다. 그렇게 목책을 사이에 두고 격렬한 전투를 치렀지만 해가 뜨도록 승부가 나지 않았다. 그런데 장군,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병사들은 지칠 대로 지쳤고 화살은 모두 떨어졌습니다. 싸우고 싶어도 싸울 무기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반군 따위에 항복할 수는 없지 않느냐. 나는 여기서 죽을 때까지 싸울 것이다. 저는 고향에 홀어머니를 모셔야 했어. 저는 아직 어린 자식들이 있어서. 대놓고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모두가 항복이라도 하면 목숨만은 구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강순이 탄식하며 말했다. 떠날 사람은 떠나거라. 나는 여기서 죽을 것이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다. 저쪽에서 이시애가 와서는 무릎을 꿇고 있지 않은가. 관군들은 두 눈을 비벼가며 자신의 눈을 의심하였다. 오해가 있었나 봅니다. 사실 나는 반란군이 아닙니다. 조만간 조정에 들어가 하나하나 설명할 것입니다. 하니 장군께서는 잠시 공격을 멈춰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조용히 물러나겠습니다. 너무나 뜻밖의 말이었다. 이시애도 극단적으로 힘들었던 것이다. 이에 잠시 휴전을 요청하고 테러라도 확보하려는 것이다. 강수는 힘든 내색을 감추고 큰 소리로 꾸짖었다. 내 힘이 너희들의 힘이 빠진 것을 알고 총공격을 명하려던 참이었다. 그러나 너희들도 다 같은 백성일진데 죽여서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좋다, 물러가거라. 내 장수로서 어찌 무릎 꿇은 너의 등에다 칼을 휘두르겠느냐. 이시에도 뭔가 이상한 구석은 느꼈다. 그래도 이것저것 따질 겨를이 없었다. 보내주겠다 하니 감사합니다 하고 머리를 싸매며 퇴각했다.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이시에는 자신이 오판했다는 것을 알았다. 다시 군을 추슬러 반격을 계획했지만 이미 반군의 기세는 완전히 꺾여버린 상태였다. 도대체 우리가 와 여기서 붙어서 싸우고 있는 거지? 신숙주와 한명예가 우리를 죽이려 했다는데 그건 이시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잖아. 맞아. 정말 그렇다면 신숙주와 한명예가 이곳에 왔어야지. 왜 저런 새파란 장수가 온 것이야? 우리가 속은 것이야. 난 떠나겠네. 그렇게 이시의 군영에는 하나둘 이탈자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그런 중에 관군의 병력은 계속 충원되고 시시때때로 남이 어유소의 군대가 나타나 게릴라식 공격을 퍼부으니 반군의 사기는 회복 불능 상태가 되었다. 결국 이만에 달했던 반란 군사는 모래성처럼 무너졌고 이시에는 몇 명의 부하들만 이끌고 길주로 달아났다. 그러나 관군이 마천령을 넘어 영동령까지 추격해오자 이시에는 갈 곳이 없었다. 창군, 이제 어디로 가시렵니까? 더 이상 갈 곳이 없구나. 오늘은 일단 여기서 눈을 붙이고 내일 국경을 넘어 야인의 진영으로 가는 수밖에. 이시에는 과거 토호의 권력을 되찾고자 했던 것일 뿐인데 너무 멀리 와버렸다. 불처럼 번진 민심은 금방 꺼지고 지금은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 이시에는 너무나 고단하여 잠이 들었다. 그런데 처자를 잡아다 관군에 바치면 우리 목숨만은 살려주지 않을까. 그날 밤 부하들은 이시에를 생포하는 데 성공하였다. 밧줄로 꽁꽁 묶고 관군에 끌고 가는데 이시에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무기력하였다. 구성군이 잡혀온 이시에를 보고 말했다. 저자를 당장 능지 처참하라. 서울로 압송도 하지 않고 국문도 없이 그 자리에서 처결한 것이다. 한편 세조는 신숙주와 한명예를 풀어주었다. 솔직히 괜한 의심을 한 것이 미안했을 것이다. 그 미안함을 세조는 이렇게 변명하였다. 신숙주와 한명예를 가둔 것은 그들이 무례했기 때문이다. 신숙주는 내 처리가 잘못되었다고 노골적으로 비판했고 한명예는 자기 사람만 추천하여 수령자리를 얻게 하였다. 그래서 내가 그런 것이지 결코 공신들을 의심해서가 아니다. 세조는 또 두 사람을 조용히 불러 솔직히 사과했다. 참소를 믿고 경들을 가두었으니 이것은 나의 과실이오. 그래도 세조의 마음 한구석은 뭔가 찜찜했다. 그것은 공신에 대한 의심을 완전히 거둘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한번 밀려오기 시작한 의심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다.
그러던 어느 날 차나 분부하신 대로 크자를 데리고 왔사옵니다. 그래 비록 서울 신분이지만 지략이 그렇게 뛰어나다고. 크라옵니다. 이 시혜를 토벌한 계책도 그의 머리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어서 들라이라. 내 크자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많으리라. 잠시 후 그래 너의 상소는 잘 읽었다. 군사를 충원해달라, 보급을 더해달라 이런 답답한 요구만 올라오던 전장에서 너의 문장은 아주 호쾌했다. 망극하옵나이다. 유자강이라고 했던가? 예 전하. 이 시의 난이 진압됐지만 내 마음은 아직도 무겁고 답답하다. 그 이유를 알겠는가? 유자강은 시험하는 질문이었다. 대답에 따라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유자강이 감히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자 세조가 재촉하였다. 괜찮다. 상소에서 너는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의 소신을 밝혔다. 내 그 점이 마음에 들어 너를 부른 것이니 생각하는 바들을 솔직히 말해보아라. 전하께 사문하시니 감히 아뢰겠나이다. 세종대왕께서 태평성대를 이루신 것은 권력이란 무게추가 임금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태종대왕께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 덕에 세종대왕께서는 뜻하는 바들을 마음껏 이루셨나이다. 그러나 오늘날 권력의 무게추는 누구에게 있사옵니까? 공신들에게 제법 기울어져 싸웁니다. 전하의 하애와 같은 은혜로 공신들은 권력을 얻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란 하나를 얻으면 둘을 얻고 싶고 둘을 얻으면 셋을 가지고 싶은 법이 옵니다. 셋을 가졌는데 하나를 다시 내놓으라 하면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양정이 바로 그러했나이다. 양정은 전하께서 베푸신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히 그런 짓을 행하였나이다. 전하께도 그런데 장차 세자자하께서 보위 오르시게 되면 공신들이 어떻게 나오겠나이까? 전하의 답답한 마음은 이러한 공신들에 대한 걱정 때문일 것입니다. 실로 엄청난 말이었다. 솔직한 생각을 말하라고는 했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목숨을 걸어야 할 수 있는 말이었다. 유자강은 누구일까? 그는 지중추부사 유규의 서얼로 태어났다. 야사에는 유규가 백호 꿈을 꾸고 난 뒤 부인과 동침하려 했지만 거절당하고 할 수 없이 부인의 몸종과 동침하여 유자강이 태어났다고 한다. 그런 미천한 출신으로 출세하기에는 애초에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유자강은 지혜가 남달랐다. 가문에서도 유자강이 적자인 형들보다 똑똑했던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이래저래 집에서나 밖에서나 천덕꾸러기 신세였다. 유자강에게 그런 세상이 결코 곱게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능력은 출중한데 출세의 길은 보이지 않지. 사람들은 서울 출신이라며 손가락질하지. 집에서도 자신을 싫어하지. 그렇다고 마땅히 갈 곳도 없지. 가슴 한켠에는 세상에 대한 원망으로 응어리져 있었다. 세상에 대한 원망은 탈선으로 이어졌다. 젊은 시절을 건달 생활로 방탕하게 보냈고 철이 들고서는 경복궁 건축문을 지키는 갑사가 되었다. 그런 그에게 이시의 나는 신분의 결함을 돌파할 절호의 기회였다. 유자강은 누구보다 세조의 마음과 직면에 있는 상황을 이해하였다. 이에 상소를 올려 세조가 듣고 싶어 했던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주었고 말뿐 아니라 남의 희야에 들어가 공을 세우기도 하였다. 세조는 그런 유자강이 매우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다. 일개 갑사 신분이 임금과 마주한다는 것은 그만큼 왕이 유자강을 좋게 본다는 신호였다. 야심이 컸던 유자강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한번 걸어보았다. 하온이 전하께서는 공신을 견제할 방비를 지금부터라도 마련하셔야 하옵니다. 지금부터란 말에 가시가 있구나. 이미 내가 때를 놓쳤다는 것이냐? 그라옵니다. 하여 더더욱 시급히 행하셔야 하옵니다. 듣기를 마친 세조는 유자강을 빤히 쳐다만 볼 뿐 반응이 없었다. 화가 났는지 아니면 그의 말에 동의하는지 표정으로는 도저히 읽혀지지 않았다. 유자강은 식은 땀을 흘렸다. 세조가 명하였다. 깨 아무도 없느냐? 예 전하. 지금 이자의 얼굴을 잘 기억해 두어라. 앞으로 이자가 궁에 출입하거든 아무런 제지 없이 곧장 내게 올 수 있게 하여라. 뿐만이 아니었다. 일개 갑사였던 유자강을 병조 정랑에 파격적으로 기용했다. 당연히 신하들이 반대하였다. 전하, 유자강은 첩의 아들로 과거도 보지 못하였나이다. 그런 자에게 병조 정랑이라니요. 천부당 만부당하옵니다. 그러나 세조는 유자강은 절세 인물이다. 너희 중 유자강의 지혜를 따를 자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직은 카리스마 넘쳤던 세조였다. 신분이고 나발이고 그가 하겠다고 하면 하는 것이다. 게다가 네가 서울 출신의 과거를 보지 못하였으니 신하들이 너를 깔보는 것이다.
내 너의 과거 응시를 허락할 것이니 이번 기회에 시험 한번 쳐보거라.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시험이 끝나고 세조는 유자강의 답지가 궁금하였다. 그래서 찾아보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다. 유자강이 응시했을 텐데 왜 그의 책문이 보이지 않는가? 아, 그자의 책문은 기준에 미달되어 납방 처리하였나이다. 무슨 기준이 미달되었단 것이냐? 가져와 보거라. 내 직접 확인해 볼 것이다. 잠시 후. 좋구만 지랄들이냐. 내 보기엔 이번 문과의 장원은 당연 유자강이다. 그리하여 유자강은 과거의 급제, 정산품, 병조참지로 승진되었다. 면문과 출신도 10년 이상 벼슬을 해야 될까 말까 하는 자리였다. 초고속 승진이라 딱 유자강을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세조는 과거 한명예를 장자방으로 썼다면 그 시기에는 유자강을 제갈량으로 쓴 것 같다. 세조는 유자강을 자주 불러 의논하였다. 너는 어린 세자의 미래를 걱정하였다. 내 마음이 그러하다. 지금은 내가 해서 공신들이 찍소리 못하고 조용히 살겠지만 훗날 내가 죽고 세자가 용상에 오르면 저들이 어찌 나오겠는가? 여기서 말하는 어린 세자는 세조와 정의왕후 사이에 차남으로 태어난 해양대군을 말한다. 장남인 의경세자가 19세 젊은 나이에 사망하자 12살이나 어린 해양대군이 세자로 책봉되었다. 사실 차남의 승계는 왕위 계승의 법칙인 종법제에서 어긋난다. 종법제에서는 적장자가 일찍 죽을 경우 계승권은 적장자의 적장자에게 가게 된다. 즉 의경세자가 죽으면 그 다음은 의경세자의 장자인 월산대군이 계승권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세조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월산대군을 세손으로 책봉하는 대신 차남 해안대군을 세자로 임명하였다. 아마도 단종과 같은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랬던 모양이다. 콩씨는 십중팔구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내놓으라며 왕실을 압박할 것입니다. 그럼 어찌하면 좋겠는가? 젊고 유능한 인재를 발탁하여 세자좌의 사람으로 두시고 공신들을 견제하게 하십시오. 그들이 산전수전 다 겪은 늙은 공신들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전하께서 계시지 않사옵니까? 전하께서 젊은 인재의 손을 잡아주신다면 공신의 시대는 자연스럽게 물러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옵니다. 그래, 태종대학께서 그러하셨듯 나도 세자를 위해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후 파격적인 인사가 실시되었다. 이 시에 난을 진압한 20대 사령관 구성군을 영의정에 앉혔고 함께 공을 세웠던 남인은 행호군이 되었으며 강순, 어유서도 높은 관직에 올랐다. 이른바 구공신을 견제할 신공신들로 적개공신이라 불리는 사람들이다. 젊은 공신들은 세조의 기대에 부응했다. 명나라가 부공공략에 집중하고 있을 때 태종 이래 조선과 명나라의 골칫거리였던 건주 여진의 추장 이만주가 요동을 공격하였다. 명은 조선에 도움을 요청했고 세조는 이시의 난 진압에 공을 세웠던 70대 노장 강순과 젊은 피남이 어유소를 출정시켰다. 너무 무리하지는 마세요. 적당히 눈치 보고 있다가 실익만 거두면 됩니다. 내 말 무슨 뜻인지 아시겠소? 예, 전하. 적당히 싸우는 흉내만 내고 돌아오라는 뜻이었는데 성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전하, 이만주는 미처 우리가 올 것을 예상 못했는지 가족과 측근들이 근거지에 남아있었나이다. 이에 신들이 적들을 기습하여 크게 승리하니 이만주와 그 부하 200여 명을 죽였나이다. 세조는 크게 기뻐했다. 전쟁의 승리도 승리지만 세조가 밀고 있는 적개공신에 더욱 힘을 실어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세조는 그렇게 자신이 구상한 밑그림을 완성해 나갔다. 세자를 위한 젊은 세력을 키우고 자신과 공신들은 손을 잡고 조용히 은퇴하는 것. 그것이 세자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그림이었다. 그러나 세상은 그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 그토록 강성했던 세조의 건강이 급속히 악화되어버린 것이다. 세조는 피부에 종기가 생기고 고름이 터지는 병으로 고생하였다. 누군가는 이것이 나병이라고도 했다. 거기다 심한 불면증에 시달렸다. 밤마다 악몽을 꾸며 벌떡벌떡 일어나니 건강은 더욱 악화되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다. 이러면 애써 키워놨던 적개공신이 구공신은 물론 왕권마저 위협할 수가 있었다. 최소한 구공신은 왕권을 위협할 사람은 아니었다. 더욱이 한 명에는 세자의 장인이 아닌가. 그러나 적개공신의 중심인물 구성군이나 남인은 사정이 달랐다. 그들도 왕실의 피가 흐르는 사람이었다. 구성군은 세종의 넷째 아들 임영대군의 아들이며 남인은 태종의 외증손이 되었다. 세조 자신도 조카를 몰아내고 용상에 올랐는데 힘을 가진 구성군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이 없었다. 세조는 서둘러야 했다. 그래도 역시 구관이 명관이라 생각한 모양이다. 한명의 및 신숙주, 구치관 등을 불러 어린 세자를 부탁하였다. 자네처럼 지략에 밝으니까 어찌 과인의 행보를 눈치채지 않았겠는가?
그럼에도 자네는 아무런 저항도 어떠한 불만도 표하지 않았으니 과인이 오히려 부끄럽다. 신은 살 만큼 살았고 복이 영하도 누릴 만큼 누렸나이다. 더 이상 무엇을 욕심내겠나이까. 세조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급한대로 다시 구공신의 손을 들어주었다. 상당군 한 명에 고령군 신숙주, 능성군 구치관, 영성군 최항, 인상군 홍윤석 등 17명을 원상으로 삼아 세자를 돕게 하였다. 그리고 도승지를 불러 명하였다. 어버를 가지고 오너라. 세자에게 보위를 넘겨주려 하노라. 당연히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전에는 쇼였는지 몰라도 이번엔 진심이었다. 그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급하다. 힘드니까 시간 끌지 말고 어서 가지고 오너라. 그렇게 세자가 즉위하니 조선 제8대 임금 예종이 되었다. 예종이 즉위한 다음날 세조는 세상을 떠났다. 그가 일으킨 엄청난 일들에 비해 너무나 허무한 죽음이었다. 이에 권력의 열쇠는 세조의 손을 떠나고 완전한 예종의 몫이 되었다. 그가 노련한 구공신과 혈기 넘치는 신공신을 감당할 수 있을까? 왕이 된 예종이 첫 번째로 풀어야 할 문제였다. 그 문제는 남이가 시작하였다. 구성군이 뭘 잘했다고 영의정이란 말인가? 구성군은 맨날 뒤에 숨어 있었고 나는 최전방에서 싸웠는데 그런 내가 고작 병조판서라니 이게 말이 되는가? 20대 나이에 병조판서도 파격적인 승진이었는데 그는 만족하지 못하고 영의정이 된 구성군만 보였다. 게다가 예종은 즉위하자마자 남이를 병조판서에서 해임하고 겸사복장직에 임명하였다. 남이의 사람됨이 좋지 않아 병권을 맡기기엔 합당하지 않다는 주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결국 남이의 불만은 폭발하였다. 감히 나를 좌천시켜 이는 필시 한명회와 늙은 간신들의 수작일 것이다. 내 이대로 당하고만 있겠는가. 사람을 모아 늙은 구렁이들을 일시에 소탕할 것이다. 남이는 즉각 행동에 나섰다. 힘을 모으기 위해 여러 사람을 만났다. 그 중에는 유자강이 있었다. 이 시에 난해 유자강은 남이를 도와 공을 세웠었다. 행동이 민첩하고 두뇌까지 명석하여 일찍부터 그의 능력을 눈여겨봐두었었다. 남이는 유자강이 자신의 거사에 합류한다면 큰 힘이 될 것이라 확신하였다. 한편 유자강은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었다. 서울 출신에 그만큼 출세한 것은 세조의 특별한 총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런데 세조가 세상을 떠나버렸다. 임금 외에는 누구도 그를 좋게 봐주는 이가 없었다. 그동안 천한 것이 왕백을 믿고 까분다는 눈총을 받아왔던 그였다. 이제 누가 해서 그를 받아주겠는가. 이대로 있다가는 다시 갑사 시절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밀려왔다. 유자광은 새로운 후원자가 필요했다. 지금이라도 한명회에게 가야 할까. 한명회는 전하의 장인이 되시니 이제 그의 세상이 되지 않겠는가. 아, 이건 내 계획에 없었던 건데. 한명회가 나를 받아줄까? 아니면 구성군의 편에 서야 할까? 그의 가장 큰 힘은 젊음이 아닌가? 20대의 영의정이 되었으니 앞으로 얼마나 창창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겠는가? 내 앞길을 위해서라면 역시 구성군일까? 하지만 그 사람은 우유부단해서 말이지. 쭉 지켜봐왔지만 큰일을 할 그릇이 못 된단 말이야. 그럼 구성군에게 내 운명을 맡길 수 있을까? 아, 어떡하지? 한명회냐 구성군이냐 열나 고민되네. 유자강은 누구도 탐탁지 않았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한숨만 쉬고 있는데 누군가 찾아왔다. 어이 유참지, 그동안 잘 있었는가? 허이쿠, 의상군께서 이 누추한 곳엔 어인 일로 오셨습니까? 자네와 내가 남인가? 전장에서 한솥밥을 먹고 생사를 함께 했는데 내가 못 올 곳을 왔는가? 아닙니다. 안 그래도 머리가 복잡하여 술 한 잔 생각났는데 잘 오셨습니다.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방에 들어온 남이는 각목을 펼치고는 본론부터 말했다. 자, 여기를 좀 보게. 광망이 희면 장군이 반역하고 두 해에 걸쳐 반역이 있다고 적혀있네. 그런데요. 지금의 해성이 이제까지 없어지지 아니하는데 자네도 보았는가? 이것 역시 반역을 가져올 조짐이 틀림없어. 허면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세조대왕께서는 특히 우리를 아끼셨는데 그 은혜에 보답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지요. 그러나 이 같은 큰일을 우리들이 어찌 능히 홀로 하겠습니까? 반역이 있기 전에 내가 미리 거사하고자 하네. 그래서 자네의 도움이 꼭 필요하네. 오늘 나와 나눈 이야기는 우리 둘만 아는 내용으로 누구에게도 발설되어서는 아니 되네. 자네가 비록 고할지라도 내가 숨기면 자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고 내가 비록 고할지라도 자네가 숨기면 내가 죽을 것이므로 이 같은 말은 세 사람이 모여도 말할 수 없네. 또 세조가 민정을 다 뽑아서 군사를 삼았으므로 백성의 원망이 지극히 깊으니 기회를 잃을 수 없네. 나는 호걸이야.
여부가 있겠습니까? 외부에 발설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니 안심하십시오. 나머지 이야기는 술이나 마시며 천천히 하시지요. 난 이미 취했으니 그만 돌아가겠네. 아, 그리고 이건 내가 쓴 시인데 자네가 가지게.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백두산의 바위돌은 칼을 갈아 다 없애버리고 두만강 물은 말을 먹여 다 말려버리리라. 남아로 태어나 나이 20에 나라를 평화롭게 하지 못하면 후세에 누가 나를 일러 대장부라 칭하리. 멋지십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가져도 되겠습니까? 자네와 내가 생가사를 함께 하기로 했는데 이만한 진심은 보여야 하지 않겠는가? 난 자네를 믿네. 고맙습니다. 살펴가십시오. 남이가 돌아가자 유자강의 머리는 또 혼란하였다. 한명의 편에 설 것인가 구성군의 편에 설 것인가 고민고민하고 있었는데 이제 남이가 훅 들어왔다. 과연 남이는 무력이 여포급인 사람이었다. 선전관으로 재직 중에 경복궁으로 뛰어든 호랑이를 단숨에 처치했다고도 하고 이 시의 난에서는 화살을 몇 대나 맞아도 태어날 정도로 용맹했으며 목책을 부수고 돌격하여 적의 수급을 베는 것이 으뜸이었고 건주의 정벌에서는 우상대장으로 참전하여 이만주 부자를 참살하였으니 가히 조선 최고의 무력이라 해도 과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커사가 어디 무력만으로 되는 것인가? 나를 어찌 믿고 저렇게 무모하게 행동한단 말인가? 저 무모함이 언젠가는 큰 화를 가져올 것이야. 유자강은 대골로 달려갔다. 전하, 의상군 남이가 역모를 꾀하고 있나이다. 즉위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역모라니 예종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였다. 그게 무슨 말이냐? 소상히 말해보아라. 유자강은 남이가 했던 말들을 낱낱이 고하였다. 믿을 수 없구나. 남이가 무엇이 부족하여 역모를 꾀한다는 말이냐? 이것이 증거이옵니다. 유자강은 남이의 시를 보여주었다. 여기서 셋째 행위 문제였다. 남아이시 미평국의 평자를 어들득자로 바꿔치기 하여 남이의 역모를 주장하였다. 포시 없어서 나이 스물에 나라를 얻지 못하면 대장부가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종은 격분하였다. 그렇구나. 당장 남이를 잡아들여라. 내 친이 국문할 것이다. 한편 남이는 대감만이 궁에서 전갈이 왔는데 급히 입궁하시라고 합니다. 이 밤중에 무슨 일로? 이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이는 무인 특유의 직감으로 일이 뭔가 잘못되었음을 느꼈다. 혹 유자강이 배신을. 남이는 일단 피해야겠다 생각했다. 칼을 차고 담을 넘어 도주하려는데 내 이놈 어디를 달아나려는 것이냐? 군사들이 이미 남이의 집을 포위하고 있었다. 그대로 사로잡힌 남이는 군문장에 끌려갔다. 예종이 직접 남이를 추궁하였다. 유자강이 말이 사실인가? 그대는 20대에 병조판서까지 되었는데 무엇이 부족하여 역모를 꾀했단 말이냐? 아닙니다 전하. 신은 역모를 꾀한 적이 없나이다. 유자강은 평소 신을 질투하고 시기하였나이다. 그래서 신을 무고한 것입니다. 남이는 모진 고문을 받았지만 끝까지 역모를 시인하지 않았다. 남이의 측근들도 줄줄이 잡아와 대질시켰다. 살이 찢어지고 피가 타는 잔혹한 고신에 남이는 몇 번이나 기절하고 깨어나기를 반복하였다. 다음날 천하의 남이도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었다. 모든 것을 체념하듯 말했다. 좋습니다. 묶은 몸을 풀어주고 술이나 한잔 주십시오. 그러면 사실대로 말하겠습니다. 예종이 이를 허락하니 남이가 그 술을 달게도 마셨다. 그리고 한바탕 웃음을 터뜨리고는 맞소이다. 유자강의 말대로 신이 반역을 꾀했습니다. 이제야 바른 말을 하는구나. 누가 너와 공모하였느냐? 강순과 더불어 의논하였나이다. 강순은 이 시의 난에 70대 나이로 돌격대장 역할을 맡아 큰 전공을 세웠던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런 강순에게는 날벼락 같은 소리였다. 저자가 미쳤나? 왜 가만히 있는 나를 끌어들이는 것인가? 아니옵니다 전하. 신은 결코 그런 적이 없어 싸웁니다. 저자는 지금 거짓을 고하고 있나이다. 남이가 말했다. 아닙니다. 강순이 신의 손을 잡고 말하기를 빠야흐로 이젠 어린 임금이 왕위를 이었는데 성변이 이와 같으니 간신히 반드시 때를 타서 난을 일으킬 것이다.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들은 세조의 은혜를 받아 장군이라 이름하였으므로 반드시 먼저 화를 입을 것이니 장차 어떻게 할 것인가 하기에 신이 응답하기를 약한 자가 선수함이 가하겠는가 하니 강순이 옳게 여겼습니다. 강순은 기겁을 하며 부인하였다. 아니옵니다 전하. 신 무장으로 뒤늦게 재상이 주위에 올랐고 신의 나이 80을 바라보고 싸웁니다.
그런데 뭐가 아쉬워 남이 따위와 역모를 꾀하겠나이까? 남이는 지금 거짓을 말하고 있나이다. 처자의 말을 믿지 마시옵소서. 예종이 명하였다. 남이의 말이 구체적이고 납득이 가는구나. 당장 강순을 틀에 묶어 바른 말이 나올 때까지 곤장을 쳐라. 70대 후반 노인에게 곤장은 곧 죽음을 의미하였다. 강순이 몇 대 맞더니 울며 말하였다. 아이고자나, 사서 살려주십시오. 남이의 말이 맞습니다. 신은 어려서부터 곤장을 맞아본 적이 없어 이를 견딜 수가 없사옵니다. 이 시의 난에 노장의 용맹함을 떨쳤던 그의 모습이라 하기에 너무나도 모양새 빠지는 행동이었다. 매를 좀처럼 견딜 수 없어 기절하다가 또 정신이 들면 남이를 심하게 꾸짖었다. 야이 샥놈의 시기야, 내가 너에게 원한 진 것이 없는데 넌 어찌 내게 이럴 수 있단 말이냐? 난 사실대로 말했을 뿐이니 대감도 나와 함께 죽어야 올소. 그래도 당신은 80 가까이 살며 정성까지 해먹지 않았소. 지금 죽어도 억울하진 않을 것이요. 나 같은 것은 나이가 겨우 26인데 진실로 애석하오. 결국 남이와 강순, 그 외 가담자는 거열형에 처해지고 7일간 효수되었다. 그 외 일당으로 간주된 자들도 모두 죽었다. 알 수 없는 것은 정말 강순이 남이와 손잡고 역모를 꾀했을까이다. 그의 말대로 80 가까운 나이에 뒤늦게 재상에 오르며 부귀영화를 누리기 시작했는데 뭐가 아쉬워서 20대 손잡벌 남이와 손잡고 역모를 꾀할까?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 야사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남이가 혹독한 고신에 정신을 잃어버렸는데 찬물을 부어 죄인을 깨워라. 한 차례 물세례를 맞고 남이의 눈이 슬며시 떠졌다. 그때 문득 강순의 얼굴이 보였다. 그 표정을 보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저 영감태이가 그냥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네. 전장에서 생사를 함께한 전우가 이렇게 고초를 겪고 있는데 변론 한마디를 안 해줘. 저런 의리 없는 영감 같으니라고. 그래, 그렇다면 내 너를 저승길 길동무로 삼아주마. 하여 강순을 끌어들였다고 한다. 1468년 그렇게 남이의 옥은 마무리되었다. 그 사건으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반대로 큰 이득을 본 사람이 있었으니 다름 아닌 유자강이었다. 역모를 처음 알린 공으로 정남공신 1등에 책봉되었고 남이의 집도 하사받았다. 유자강은 시대의 흐름을 잘 읽을 줄 알았으며 자신이 어떤 처신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과감하게 행동하였다. 그리하여 서울 출신의 신분적 한계를 극복하며 크게 출세하더니 급기야 1등 공신이 되었다. 하지만 세조가 열심히 키웠던 세력 신공신은 남이의 옥사로 사실상 무너져버렸다. 신공신의 대표인물 구성군이 영의정이라 하더라도 홀로 정치구단 구공신들을 어찌 상대할까? 이에 남이의 옥은 구공신 갑본의 주연 유자강이라 보는 사람도 있다. 임금은 어리고 경험 없지 견제 세력 신공신은 몰락했지. 어쨌든 세상은 다시 구공신의 시대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 소리는 까치 소리가 아닌가? 거참, 밤에 까치가 울면 주인이 죽는다고 하던데. 창덕궁 내병조의 연문에서 숙직했던 갑사들이 주고받는 대화였다. 주인이라면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대궐의 주인이 누구겠나? 당연히 전하시지. 전하께서? 모르긴 몰라도 조만간 궁에서 큰일이 있을 것이야. 그럼 누가 보위를 이을 수 있나? 원자께서는 아직 어리신데. 글쎄, 영순군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들끼리 주고받은 이 대화가 누군가에게 발각되었고 갑사들은 즉시 체포되었다. 예종은 격노하며 직접 고문하였다. 말해보아라, 너희들 뒤에 누가 해서 역모를 꾀하였느냐? 역모라니요? 아니옵니다. 그냥 저희들끼리 주고받은 잡담일 뿐입니다요. 잡담 같은 소리하고 자빠져있네. 감히 일개 갑사 따위가 보위를 노네. 그래, 보위를 이을 군왕으로 하필 영순군을 지목한 이유는 무엇이냐? 그냥 과거에도 어르시고 재능도 많으시니 별 생각 없이 뱉은 말이옵니다. 살려주시옵소서. 영순군이라면 관평대군의 아들로 등중시에 급제하며 중시에도 장원이 되니 그 학식과 덕망이 매우 높았다. 세종대왕의 손자로 큰 사랑을 받았으며 세조대에는 왕실의 최고위직인 현록대부에 제수되었다. 그런 그가 다음 보위에 오를 인물이라고 거론되었으니 이를 크게 번졌다. 신하들은 주청하였다. 전하, 갑사들만 추궁해서는 될 일이 아니옵니다. 영순군을 추파하여 국문하시옵소서. 그러나 예종은 선을 그었다. 그저 저들끼리 떠든 대화일 뿐입니다. 영순군은 죄가 없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임금이 곧 죽을 것이라는 둥, 다음 보위는 영순군이 이을 것이라는 둥, 함부로 입방정을 떨었던 두 갑사가 능지처사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런데 얼마 후
예종의 족질이 재발되었다. 유년기부터 여러 번 족질이 생겨 고생했었는데 이번엔 좀 심했다. 어의도 손쓸 방법을 몰랐고 종묘사직을 비롯하여 여러 사찰에 사람을 보내 쾌유를 빌어보았지만 예종은 즉위 1년 3개월 만에 거짓말처럼 세상을 떠났다. 돌이켜보면 즉위하자마자 남의 옥사를 겪어야 했고 역모를 의심하는 사건이 연이어 터짐으로 스트레스가 심했을 것이다. 그러나 젊은 나이에 즉위하여 잘해보려는 의욕은 곳곳에서 발견됐다. 조선의 최고 법전인 경국대전의 육전 전체가 사실은 예종의 치세로 최초 완성되어 반포가 결정되었었다. 그러나 반포하기 한 달 전 예종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니 경국대전 완성의 업적은 조카 성종이 이어받게 되었다. 또 그가 쓴 교서를 보면 백성에 대한 마음을 읽을 수 있다. 하늘이 무배성을 내고 임금을 두어 억조 창생을 기르게 한 것은 마음대로 자기 욕심만 내어 자봉하라는 것이 아니다. 내가 과매한 사람으로 일찍이 선업을 승습하여 지혜가 사리에 밟지 못하고 덕이 백성을 편안하게 할 수 없으니 여러 관료들의 도움을 받아 간대한 선업을 길이 보존하고자 한다. 만약 여러 신하들이 생각하는 바 있는데 입을 다물고 말을 하지 않으면 이는 이른바 군문이 만리보다 더 멀다는 것이다. 정사의 득실과 백성의 휴척을 내가 무엇으로 인연하여 알겠느냐? 오직 너의 신료들이 모두 나의 뜻을 몸받아 각각 너의 직책을 삼가하고 나의 미치지 못한 것을 도우도록 하라. 주어진 시간이 길었다면 충분히 성군이 되었을 것이다. 예종이란 묘호는 생전 그의 희망에 따라 결정되었다고 한다. 아버지 세조가 구공신을 견제할 세력으로 신공신을 키우다 다시 구공신의 손을 들어주는 어중간한 포지션을 취하다 죽었으니 예종이 물려받은 왕권 또한 어중간하였다. 그래서 왕권에 도전하는 일만큼은 더 엄격했던 것 같다. 갑사의 대화 사건은 능지처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남의 옥사 뒤에 일이라 확실히 오버한 경향이 있어 보인다. 평소 장인이자 권신인 한명회와의 기싸움도 대단하여 사사건건 대립하였다. 그래서 한간에는 예종의 갑작스런 죽음 뒤에 한명회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떠돌기도 한다. 예종이 죽자 궁에서는 모두가 슬퍼하며 곡을 하였다. 또 신숙주가 나섰다. 영상이 비어있으니 마냥 슬퍼할 수만은 없습니다. 즉시 주상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에 도승지와 세조의 사위이며 정인지의 아들인 정현조가 대비전을 찾아 그 뜻을 전했다. 정희왕후는 다시 정현조를 신숙주에게 보냈다. 신숙주는 다시 정현조를 대비전에 보냈다. 그렇게 정현조는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며 정희왕후와 대신 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였다. 기록에는 없지만 그 사이 누구를 후계 군왕으로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적인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선택은 쉽지 않았다. 마땅히 예종의 아들로 원자에 체봉된 제한대군이 보위를 이어야 할 것이지만 나이가 4살에 불과하여 너무 어렸다. 그렇다면 요절한 의경세자의 아들로 나이 16세의 월상군과 13세의 잘상군이 있었다. 월상군을 선택하면 성년이 되기까지 4년만 버티면 되니 권력 승계에 무리가 없어 보인다. 그런데 정희왕후는 신숙주 한 명의 구치관을 불러 말하였다. 월산군은 병약하여 왕위를 잇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잘산군은 비록 어리지만 워낙 총명하여 세조대왕께서도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따져보아 왕위는 잘산군이 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경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옳으신 말씀이옵니다. 신들은 그저 대왕 대비 마마의 결정에 따르겠나이다. 그저 따르는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사전에 정현조가 몇 번이나 대비전을 왔다 갔다 하면서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점, 잘상군이 한명회의 사위였다는 점을 볼 때 잘상군이 보위를 잇게 되는 것은 정희왕후 한명회 두 권력의 정치적 결탁이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잘상군을 용상에 오르게 하면 대감께서는 내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대왕 대비 마마의 수렴청정을 동의하겠나이다. 정희왕후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이다. 월상군을 선택했다면 한명회가 가만히 있었겠는가? 어떻게든 끌어내려 자신의 사위를 용상에 올리려 할 것이다. 어차피 구공신의 시대였고 이를 막을 유일한 세력이었던 신공신은 남의 옥사로 몰락하였다. 기왕 그렇게 되었다면 권력을 한명회에게 몰아주어 새 임금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게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리고 대왕 대비 마마, 전하께서 아직 어리시니 국정을 이끌기에 무리가 있사옵니다. 마마께서 수렴천정을 해주신다면 사직과 백성에게 큰 다행이겠습니다. 정희왕후는 일단 한번 튕겼다. 나보다는 그를 잘 아는 수빈이 적격인 듯합니다만. 아니옵나이다. 마땅히 왕실의 최고 어른이신 대왕 대비께서 하셔야 하옵니다. 그렇게 정희왕후는 조선 최초의 수렴청정을 맡게 되니 나라의 대소사가 모두 그녀의 손을 거쳤다.
하지만 결코 권력을 탐하지 않았다. 목표는 하나였다. 성종이 어른이 될 때까지 왕실과 사직을 지키겠다는. 정의왕후의 수렴청정은 성공적이었으며 늘 공명정대하였다. 잘된 정책의 공은 항상 손자인 성종에게 돌렸고 못한 일은 자신의 과오로 돌렸다. 족친이라 하여도 부정이 있으면 엄히 벌하였으며 대신들과 정사를 논함에 있어서도 결코 밀리는 법이 없었다. 손자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 그의 아버지 의경세자를 왕으로 추존하는 일을 지휘하였고 어머니 인수대비를 세자빈 신분에서 왕비, 왕대비로 고쳐봉하였다. 그 부분은 반대가 있었다. 한이 되옵니다. 수빈은 세자빈이니 신하의 신분입니다. 신하가 어찌 왕비가 될 수 있겠사옵니까? 그래도 정의왕후는 밀어붙였다. 그녀의 활약으로 왕권은 안정을 찾아갔지만 권력이 훈구 대신으로 쏠리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다. 구공신을 대적할 신공신은 몰락하고 유일하게 구성군만이 남았다. 구성군은 선택해야 했다. 숨소리도 조심하며 납작 엎드려 살 것인가, 아니면 다시 세력을 규합하고 힘을 모아 구공신과 대적할 것인가. 구성군은 전자를 선택하였다.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며 죽은 듯이 살았지만 훈구 대신들은 그를 가만히 두지 않았다. 각종 역모를 의심할 만한 일들이 곳곳에서 터졌고 그 일에 항상 구성군을 엮으려 하였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 구성군은 늘 관련 없음이 증명되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갈 수 있을까? 파도 파도 뭐가 나오지 않으니 결국 구성군은 세조조에 나인과 정을 통하는 불충을 저질러 싸웁니다. 마땅히 죄를 물어 구성군을 폐서인하고 유배하시옵소서. 역시 신숙주가 앞장서 한 명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고 있었다. 정의왕후는 고개를 저었다. 죄는 나인에게 있었지 구성군은 관련이 없었다며 이미 세조대왕께서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왜 또 그 일을 꺼내신 겁니까? 마마, 이것이 사실은 구성군을 살리는 길이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정의왕후는 신숙주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알 것 같았다. 그대로 두면 언젠가는 꼬투리가 잡혀 목숨이 위태로울 것이니 유배선에서 적당히 마무리 짓자는 홍구 대신의 제안이었다. 정의왕후는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좋습니다. 구성군을 폐서인하고 경상도로 유배토록 하세요. 그렇게 신공신의 대표주자 구성군도 완전히 몰락하였다. 더는 조정에 홍구 대신에게 도전할 사람이 남아있지 않았다. 홍구 대신들은 성종의 즉위를 도왔다 하여 좌리공신에 책봉되고 견판서란 이름으로 육조를 완전히 장악하였다. 조선에서 제일 잘나가던 그들은 자기네들끼리 결혼하여 세력을 더욱 확장하고 또 자기 사람들을 중요 보직에 앉히니 조정에 홍구 대신과 연이 닿지 않는 관료가 없을 정도였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성종 7년 나이 20살이 되던 해 정의왕후는 드디어 수렴청정을 중단한다는 선언을 하였다. 신하의 반대가 있었으나 그녀는 밀어붙였고 마침내 성종이 친정을 선언할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대왕대비께서 수렴청정을 거두시겠다고 선언하시던 날 한명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마께서 수렴청정을 거두시면 이는 나라의 신민을 버리는 것이옵니다. 그리 된다면 신들은 비록 대궐에 나온다 하더라도 한 잔술을 어찌 편히 마시겠나이까? 라고 했는데 이 말은 신하가 임금을 믿지 못하겠단 말이 아닙니까? 그동안 조용히 있던 성종이 먼저 선빵을 날리는 순간이었다. 그는 친정을 시작하자마자 훈구 대신 특히 한명회를 손보겠다는 신호탄을 울렸다. 눈치 빠른 원상들과 대가는 그 신호탄의 의미를 금방 알아보았다. 한명회는 신하의 예를 저버려 싸웁니다. 그를 잡아다 국문하시옵소서. 그 말은 진심이 아니었을 것이다. 조정신료 중 한명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덥석 신하의 청을 받아들여 한명회를 국문하겠다고 나온다면 성종이 오히려 역풍을 맞을 것이다. 정치에 경험 없었던 성종도 그 정도는 알고 있었다. 아닙니다. 한명회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만한 일로 공신을 국문할 수는 없는 일이지요. 왕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힘싸움은 하지 않겠다는 메시지였다. 눈치 빠른 한명회는 성종을 알려나였다. 신은 살 만큼 살았고 부귀 영화를 누릴 만큼 누리며 살아왔는데 더 무슨 욕심이 있겠나이까. 그저 사직에 대한 충심으로 말한다는 것이 의도와는 다르게 전하께 큰 불경함이 되었습니다. 신을 벌하여 주시옵소서. 한명회의 속뜻은 친정을 시작하며 주도권을 잡겠다는 네 뜻은 알아듣겠다. 그러나 네가 나를 벌할 수는 없을 것이니 적당히 하고 이쯤에서 마무리하자는 말이었다. 성종이 답하였다. 아닙니다. 경이야말로 이 나라의 충신임을 내가 왜 모르겠습니까? 과인이 부덕하여 속좁게 한 말이니 너무 마음에 두지 마세요.
그렇게 그 일은 마무리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차나 유자강으로부터 상소가 올라왔나이다. 유자강이 누구였던가? 서울 출신으로 출세가 불가능했던 처지에 세조에게 올린 상소 한 장을 시작으로 벼락 출세를 한 자였다. 그때도 그랬다. 그동안에 세조를 배경으로 승승장구했었지만 세조가 죽은 후로는 낙동강 오리아 신세가 되어 어디에도 끼지 못하는 어중간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 어중간함을 깨기 위해 유자강은 또 상소 카드를 들었다. 신은 한명의 말을 듣고서는 붕괴함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한명애가 우매에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노매에서 이런 말을 하였겠습니까? 아니면 병들고 미쳐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은 전하께서 잘 아시는 바 한명애의 말에는 마음속 무례가 말하는 사이 드러난 것이 없나이다.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면 마땅히 문을 걸어 잠그고 근신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의 집 앞은 한명애를 위로하겠다는 사람들로 가득하였고 한명애는 손님을 접대한다며 평소처럼 웃고 있나이다. 신하의 불충이 어찌 이와가 싸웁니까? 마땅히 국문하여 죄를 물으시고 정상을 밝히셔야 하옵니다. 성종은 마음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그래, 유자강이 있었구나. 잘하고 있다. 유자강이란 이름은 잊고 있었는데 기억해두겠어. 그러나 아직은 한명의 시대였다. 상소 한 장으로 판을 바꿀 수는 없었다. 성종은 일단 한번 튕겼다. 다 지나간 일을 가지고 왜들 이러시는지 모르겠군요. 하하하. 한명애를 위로한다며 그의 집을 방문했던 이들은 움찔하였다. 이러다 큰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대관들도 말을 아끼고 눈치만 살폈다. 한명애는 생각했다. 어쭈 유자강이 이놈이 감히 내게 도전장을 내밀어. 좋다. 상소를 일어선 자 상소로 망하게 해주겠다. 한명애도 상소를 올렸다. 전하, 돌이켜보면 역적들은 난을 일으키기 전에 가장 먼저 신을 제거하려 하여 싸웁니다. 성삼문이 그랬고 이시애가 그랬고 남이 또한 그랬나이다. 요즘 신을 비난하는 소리가 높은 것은 또 어떤 불충한 의도가 숨어있는지 알 수가 없사옵니다. 하오나 이 모든 것은 신이 처신을 잘못했기에 일어난 일이옵니다. 하오니 신을 해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은 유자강을 역적으로 처단할 것인지 아니면 자신을 자를 것인지 양자 선택하라는 협박이었다. 성종은 고민이 깊었다. 이쯤에서 눈 질끈 감고 한명애를 잘라버릴까? 그럼 흥구 대신들이 가만히 있을까? 괜히 건드렸다가 역풍 맞는 거 아닌가? 그렇다고 이제 와서 없던 일로 하면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닌가? 아씨, 열나 고민되네. 성종은 얼른 결단하지 못하고 고민만 하고 있는데 또다시 흐름이 바뀌었다. 그동안 말을 아꼈던 대가들이 한명애를 손절하는 움직임을 보인 것이다. 아무리 한명애 시대라 하지만 그도 이제 많이 늙었단 말이지. 전하께서는 창창한 나이시고 한명애가 지는 해라면 전하께서는 떠오르는 해가 아닌가. 그렇다면 우린 어떻게 움직여야 하겠는가. 그렇게 생각한 대관들은 신용만 하는 것이 아닌 정말로 한명애의 처벌을 주청하였다. 이제 한명애의 판단만 남았다. 한번 힘으로 임금을 눌러보일 것인가 아니면 꼬리를 내릴 것인가. 한명애는 후자를 선택하였다. 신은 오래도록 발병을 앓았었는데 요즘은 더 나빠져 입궁하는 일도 매우 힘겹습니다. 신 나이가 많아 어제 했던 일도 가물가물할 정도입니다. 이만 물러날 때가 된 것 같사옵니다. 사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종은 한명의 백기를 기꺼이 받아들였다. 경이 그동안 그처럼 힘겨웠었는지 과인은 미처 몰랐습니다. 과인의 욕심으로야 경을 더 쓰고 싶다만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어쩔 수가 없겠군요. 사직을 윤호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살펴가십시오. 끝났습니까? 뭐 더 하실 말씀이라도. 아, 관복이란 물품들은 잘 정리해서 반납하고 가십시오. 후임자가 써야 하니까. 궁을 나온 한명에는 마음이 너무나 허탈하였다. 수양대군을 도와 계유정난을 성공시켰고 이후 천하를 호령하며 살아왔던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랬던 세월이 적지 않았건만 막상 물러나니 가슴이 텅 비어버린 것만 같았다. 집으로 돌아갔는데 늘 사람들로 북적였던 마당에는 개미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았고 기르던 강아지 한 마리만 주인을 알아보고 달려와 꼬리를 흔든다. 한명애가 탄식하며 말하였다. 하, 인생 참 떳없구나. 성종은 한명애를 물러나게는 했지만 대신 그의 안전은 지켜주었다. 한명애는 여러 번 비리 사건에 연루되었고 대가는 처벌을 주청했지만 성종은 끝내 한명애를 벌하지 않았다. 그가 가진 재산도 쌀 한 톨 건드리지 않았다.
그것으로 만족하고 여생을 편히 살면 좋았겠지만 그러지는 못했던 것 같다. 한 명에는 전처럼 북적이지 않는 자신의 집마당을 바라보며 자주 한숨을 지었다고 한다. 세월이 흘러 성종 18년 한 명에는 73세의 일기로 생을 마감하였다. 그가 죽기 직전 성종에게 남긴 유언이 지금까지도 명언으로 남아있다. 처음에는 부지런하고 나중에는 게으른 것이 사람의 상정이니 원컨대 나중을 삼가기를 처음처럼 맛이 없어서. 한명예를 꺾은 성종은 다음 카드를 생각하였다. 한명예가 물러났지만 여전히 조정에는 홍구 대신의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저 사람들의 입김이 닿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찌해야 저들의 기세를 누르고 강한 왕권을 되찾을 수 있을까? 고민 끝에 성종은 할아버지가 했던 방식을 선택하였다. 그래, 세조대왕께서는 신공신을 키워 구공신을 견제하려 하셨지. 나도 저들을 견제할 새로운 세력을 키우자. 성종이 선택한 세력은 언론이었다. 언론을 활성화하여 대신들을 감시, 비판하게 하였다. 이에 사관원, 사헌부의 힘이 커졌고 홍문관에게도 언론 기능을 맡겨 신하들을 감시케 하였다. 사람들은 사관원, 사헌부, 홍문관을 언론 3사라 불렀다. 효과는 컸다. 모처럼 힘을 얻은 언론 3사는 적극적으로 활동하였고 대신들은 언론을 두려워하여 함부로 부정하지 못했다. 게다가 무신들도 능력 있는 자가 많다고 들었소. 하여 앞으로는 능력 있는 무신들도 적극 등용하려 하오. 당연히 반대가 있었다. 아니 되옵니다. 고려가 망하는 데는 무인들의 패단이 컸사옵니다. 무인이 힘을 가지면 반드시 혼란이 생길 것입니다. 그 반대로 지금은 문인들의 세상이 아니오. 뭐든 한쪽으로 지나치게 기울면 썩게 되는 것이오. 앞으로 찬판이 하는 문과 무를 균형있게 쓸 것이오. 대전에는 이조, 예조, 병조에 당하가는 문신을 쓴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전하께서 무신을 쓰시면 이 규정에 위배되옵니다. 그렇다면 육조의 당상관 및 호조, 형조, 공조의 난관은 문무를 교대하여 등용하여도 괜찮을 것이오. 이제부터는 주의함에 있어 무신으로서 소임을 감당할 만한 사람을 널리 가려서서 나의 문무를 변경하는 뜻을 넓히도록 하시오. 하, 말로는 못 당하겠네. 성종은 훈구 대신들을 견제할 또 다른 카드를 준비하였으니 이름하여 경상도 선배당이라 불리는 살인파였다. 김종직은 뛰어난 인재입니다. 그런 인재가 지방에서 썩고 있는 것은 사직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내 마땅히 그를 불러 크게 쓸 것입니다. 살인파. 이들의 뿌리는 이색, 정몽주와 같은 조선 건국을 반대했던 고려 말의 온건 개혁파들이었다. 조선이 세워지자 그들은 낙향하여 조용히 숨죽여 살았다. 낙향하고는 제자들을 가르쳤다. 그 제자가 또 제자를 길러내니 어느새 거대한 선비 집단이 되었다. 그중 길재라는 사람은 정몽주의 제자였다. 그 또한 나라가 망할 것임을 짐작하고 사직했는데 함께 성균관에서 공부했던 이방원이 그의 재주를 아깝게 여겨 관직을 주려 했다. 그러나 길재는 여인은 두 지아비를 섬기지 않고 신하는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 했으니 그 뜻을 따르고자 하옵니다. 길재는 고향으로 떠나 노모를 모시며 학문 연구와 후학 양성에 전념하였다. 그는 그렇게 살았으나 제자들의 악기를 막지는 않았다. 내가 고려에 충성했던 것처럼 너희들은 조선을 섬기도록 하라. 길재의 제자 중에는 김숙자가 있었고 김숙자의 아들이 김종직이다. 김종직은 세조대의 과거에 급제하고 벼슬을 얻었으나 세조가 천문, 지리, 음양 등 잡학의 뜻을 두고 있는 것을 비판하다가 파직되었다. 1년 만에 다시 복직되었으나 김종직은 스스로 자청하여 지방으로 내려가 함양군수, 선산부사로 10여 년을 근무하며 그 일대 새로운 리더가 되어 있었다. 게다가 워낙 일을 잘하여 백성들의 칭찬이 자자하였다. 성종은 그런 김종직을 불렀다. 그를 만나 대화를 해보는데 역시 대단한 인재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작은 체구에 어찌 그리 깊은 지식이 담겨있는지 소문대로 대단하십니다. 앞으로 경을 크게 쓸 것이니 힘써 정진토록 하세요. 그렇게 김종직은 중앙으로 진출하였다. 성종은 일단 그를 언론 3사 중 하나인 혼문관에서 일하게 하였다. 홍구 대신들을 감시, 비판하라고 만든 곳이니 그들과 이해관계가 없었던 김종직이 딱이었다. 성종은 김종직을 무척이나 아꼈다. 대신들도 그와 대화를 나누어 본 사람이라면 조리 있는 말투와 깊은 학문에 누구 하나 감탄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김종직의 명성은 궁 안팎으로 퍼져 수많은 선비들이 그의 집을 찾아가 제자가 되기를 청하였다. 대부분 그가 지방을 전전하며 인연이 닿았던 사람이 많았고
가끔은 홍구 대신의 자제도 있었다. 특히 경산도 출신이 많았으니 대신들은 김종직과 그의 제자들을 경산도 선배당이라 불렀다. 김종직의 제자는 과거에 급제한 이들이 많아 그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힘이 커져가고 있었다. 고려 말 모군 이색 문화에 정도전과 정몽주와 같은 유학자들이 제자가 되었고 그들이 고려를 이끈 핵심축이 되는 그 느낌 그대로였다. 그들의 대다수는 김종직의 지휘 아래 홍문관을 중심으로 한 언론 3사에 포진되었다. 역시 훈구 대신과 연관이 없었던 그들은 마음껏 기존 세력을 비판할 수 있었다. 전하, 김대감이 옆집 마누라를 잡아뜨렸다 하옵니다. 훈구 대신을 견제할 새로운 세력을 만들겠다던 성종의 계획은 일단 성공한 것 같았다. 살인파는 훈구 대신을 물어뜯기에 주저함이 없었지만 뜻을 같이 하는 부분도 있었다. 그들이 추구하는 바가 유학이라는 점이다. 이 부분만큼은 원활한 협의점을 찾았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불교를 완전히 폐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전하께 주청하여 이 일을 밀어붙입시다. 좋습니다. 지금 하지 않는다면 언제 하겠습니까? 가십시다. 신하들은 본격적으로 불교 폐지를 주장하였다. 이 부분은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고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 성종은 난처하였다. 불교는 오랜 세월 동안 백성들의 마음에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어찌 하루아침에 없애려 하십니까? 조선은 유교의 나라이온데 아직도 거리에는 중들이 넘쳐나옵니다. 이게 다 도첩제 때문입니다. 자격을 가진 자만 승려로 삼는 법이 반대로 유교의 나라가 불교를 인정하는 꼴이 되고 말았사옵니다. 마땅히 도첩제를 폐지하시고 승려가 되는 것도 그 맛이 없어서. 에이, 넘쳐나는 정도는 아니지요. 뭐 뜻은 알겠는데 그렇다고 갑자기 불교를 폐지한다면 혼란이 있지 않겠습니까? 서두르지 말고 조금씩 천천히 하십시다. 신하들이 보기엔 그 정도만 해도 일단은 성공이었다. 세조였다면 그 자리에서 쌍욕을 얻어먹었겠지만 성종은 달랐다. 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천천히 하자였으니까. 이후 신하들은 틈만 나면 불교 폐지를 주장하였고 그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으니 불교가 사라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 여겼다. 그런데 뜻밖의 복병이 있었다. 세조대왕께서는 부처의 도가 공자의 도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신하들이 부처를 폐하고자 하는 것은 선왕들의 업적을 부정하는 짓이 아닙니까? 어마마마, 목소리가 예전으로 돌아오셨습니다. AI로는 잘 안 되셨습니까?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을 거라면 차라리 내 목소리로 욕먹을랍니다. 불교를 적극 방어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인수대비였다. 그녀는 웬만한 유학자 뺨따고 때릴 만큼 경서와 사서를 두루 익힌 지식인이었다. 부녀자의 행실을 가르치기 위한 유교교양서 내훈을 짓기도 했고 봉선사에서 금자경 간행작업을 벌인 것도 그녀였다. 그만하면 유학과 불교를 두루 익힌 최고의 엘리트였다. 그런 그녀가 불교 폐지를 반대하니 성종은 난감하였다. 신하들을 조용히 타일러 보기를. 내가 불교를 믿지 않는 것은 경들이 더 잘 알 것입니다. 그러나 대비전의 뜻도 있고 하니 이 문제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십시다. 아니 되옵니다. 시간을 두다 보면 세월은 쏜살같이 지나가고 불교의 폐단은 걷잡을 수 없게 되옵니다. 지금 하셔야 하옵니다. 하, 거참. 성종은 일단 승려가 되는 것을 금지하는 금수법을 제정하였다. 더 이상 승려가 생기지 않는다면 불교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 여긴 것이다. 그러나 인수대비는 언문으로 반대 성명을 내면서 강하게 반발하였다. 워낙 학문이 깊었던 그녀의 글이 조목조목 따져가며 불교 폐지를 반대하니 성종은 마음이 움직였다. 다시 금수법을 없던 일로 하려 하자 또 신하들이 난리가 났다. 성종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중간에서 매우 난처했다. 이에 신하들끼리 의논을 하였다. 대비 마마께서 저토록 반대하시니 전하께서 결단을 못 내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전하께만 주청할 것이 아니라 대비전에 가서 결단을 내십시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럼 누가 가시렵니까? 대신 허종과 유지가 대표가 되어 창경궁으로 갔다. 지금 금수법을 제정했으나 실행하지 못하니 조정이 매우 혼란하옵니다. 마땅히 불교는 폐지되어야 하옵니다. 세종께서는 내불당을 지으셨지만 아름다운 일이 있었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고 세조께서도 예조께서도 불교를 신봉하셨으나 향년이 길지 못했사옵니다. 왕실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불교를 폐지해야 하옵니다. 인수대비는 인해대비와 연합하여 언문교지를 내려 반박하였다.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세종께서는 불당을 지으셨으나 30년 선덕에 하나의 오점이 없었다. 당태종은 호골스러운 임금으로 승도를 줄이지 않고도 공덕을 칭송함이 자자하다. 선왕의 법을 따르다가 나라가 망한 예가 있느냐. 진시황 수양제를 보아라.
역대 승려를 헐뜯었던 임금으로 오래 살 수 있었던 임금이 얼마나 되느냐. 우리들도 헤아림이 있다. 대충 이런 내용이었다. 그러자 신하들은 대비전의 정치 개입을 문제 삼았다. 지지고 뽑고 주장하고 반박하고 성종은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결국 도첩제가 폐지되고 금승법이 통과되었다. 한편 중전 한씨가 죽자 윤숙이는 말과 행동에 각별히 유의하며 대비전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상냥한 말투와 깊은 배려심까지 더하니 성종도 그녀를 무척 좋아했다. 그녀는 남다른 야심이 있었다. 가난한 선비 집안에서 태어났고 든든한 배경도 없었다. 그런 그녀가 19살에 후궁으로 들어왔으니 믿을 사람은 오직 자신뿐. 자신의 힘만으로 이 큰 궁궐에서 살아남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한순간도 긴장을 놓을 수가 없었다. 함께 들어온 후궁도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윤호의 딸로 나이 겨우 12살, 경쟁 상대는 되지 못했다. 그래도 방심은 금물이었다. 언제나 몸가짐을 철저히 하며 검소하고 예의 바른 생활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니 왕실도 차차 그녀를 인정하였다. 당시 왕실의 어른으로는 3명의 대비, 즉 정희왕후, 안순왕후, 소혜왕후가 있었는데 윤씨는 이들로부터 신뢰를 얻었다. 그런 중에 덜컥 중전 한씨가 20살을 못 넘기고 죽어버렸다. 윤숙이는 기회가 왔음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더 몸가짐을 바르게 하여 데뷔전의 점수를 땄다. 그리고 일이 되려는지 입덧을 하기 시작하였다. 아들만 낳는다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데뷔전도 무척 기뻐했다. 안 그래도 마음에 들었는데 임신까지 하니 정희왕후는 윤숙이를 불러 넌지시 물어보았다. 그래, 앞으로 내 명부를 맞는다면 잘할 자신이 있느냐? 저는 본디 덕이 없으며 과부의 집에서 자라나 보고 들은 것이 없으므로 사전에서 선택하신 뜻을 저버리고 추상에 거룩하고 영명한 덕에 누를 끼칠까 몹시 두렵습니다. 크, 겸손한 것 보소. 합격이야. 정희왕후는 마음을 결정하였다. 마침내 정교를 내려 윤씨를 중전으로 정하였다. 그야말로 대박이었다. 거기에 더해 넉 달 뒤에는 아들까지 낳았으니 그가 바로 연상군이었다. 이제 그녀의 인생은 뻥 뚫린 고속도로에 람보르기니 타고 엑셀레이터만 신나게 밟으면 되었다. 그러나 원하는 것을 얻자 윤숙이는 변하기 시작했다. 아니, 본색이 드러났다고 해야 할까. 겸손함은 사라지고 건방짐만 가득하였다. 중전, 인사 안 하시오. 누구세요? 대비들 앞에서도 목에 깁스를 했는지 고개를 숙일 줄 몰랐고 대왕 대비마저 개무시를 하였다. 하루아침에 사람이 달라지자 정희왕후는 적잖이 당황했다. 그러나 이미 중전이 정해졌으니 어쩔 도리는 없었다. 중전 윤씨는 궁한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가장 눈꼴시러운 것은 후궁들이었다. 특히 예쁜 후궁은 그녀의 적 1호였다. 어찌하면 예쁜 것들을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할 수 있겠느냐. 그녀는 결국 무언가를 꾸미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책이요? 아무것도 아니옵니다. 이리 주세요. 아무것도 아니긴 여기 뭐가 적힌 것이요? 책을 본 성종은 너무나 놀랐다. 내용이 후궁들을 저주하는 글로 가득하였다. 이게 무슨 소리요? 후궁들이 뭘 잘못했다고 이런 짓을 벌인단 말이요? 그녀는 대꾸가 없었다. 성종이 크게 꾸짖어 윤씨의 잘못을 나무랐다. 이번은 그냥 넘어갈 것이나 또 이런 일이 발생된다면 그땐 용서치 않을 것이오. 성종은 강하게 경고했다. 그쯤 되면 반성하고 뉘우치는 신용이라도 해야 했다. 그러나 윤씨는 반성은커녕 후궁들을 더 미워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소모에 감춘 것은 또 무엇입니까? 이리 내어보세요. 뭐가 있다고 그러십니까? 잘못 보신 것입니다. 잘못 보긴 이리 내놓으세요. 그녀가 감춘 것은 비상이었다. 중전이 왜 이런 것을 가지고 다닌 것이오? 도대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오? 그녀는 또 대꾸가 없었다. 자성대왕 대비는 윤씨의 성품을 언급한 언문에 이런 내용을 썼다. 비상가루를 옷 속에 차고 다니며 주상께서 편치 못할 때에는 더욱이를 기뻐하였고 어선이 있는 곳을 아무 때나 출입하였습니다. 우리들이 이러한 일을 막고 막았는데 주상이 어찌 다 알겠습니까? 중전이 본색을 드러내자 정희왕후는 크게 탄식하였다. 내가 사람을 잘못 보아도 한참을 잘못 보았구나. 이후 성종의 마음은 윤씨로부터 당연히 멀어졌다. 대신 정소용과 엄숙이를 총애하였다. 오늘은 여기서 머물 것이요. 어디든 중전만 없는 곳이면 살 것 같소. 당연히 윤씨는 정소용과 엄숙이를 쌍심지를 켜고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권숙이의 집에 엄문투수가 날아들었다. 내용은 이랬다. 정서용과 엄숙이가 작당하여 왕비 윤씨와 원자 모자를 해치려 한다. 궁안은 발칵 뒤집어졌다. 성종은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였다. 이 글을 쓴 놈을 잡아다 내 앞에 끌고 오너라. 그 결과, 전하, 이는 중전 마마께서 정서영과 엄숙이를 투기하여 제거할 목적으로 꾸민 일이었습니다. 성종은 머리가 아찔하여 몸을 가누기가 힘들 정도였다. 정희왕후는 사람을 잘못 본 것이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었다. 엄문 교지를 내려 말하기를, 추상의 사랑을 받고 있는 지금도 저런 짓을 하는데 훗날에는 무슨 짓을 할지 어찌 알겠소. 애초에 내가 사람을 잘못 보았으니 이를 어찌해야 좋겠소. 중전을 패하겠다는 뜻이 담긴 교지였다. 성종이 오케이 한다면 가능한 일이었다. 성종도 그동안 당한 것을 생각하면 충분히 동의할 것이다. 신하들은 일단 말렸다. 질투는 부인들 사이에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중전 마마를 따로 별궁에 거처케 하시고 2, 3년 뒤에 복귀시키신다면 잘못된 마음을 고치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종은 단호하였다. 윤씨가 나에게 권력을 준 일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심지어는 나를 가리키면서 말하기를 발자취까지도 없애버리겠다고 했다. 그러니 나를 어떠한 사람으로 여기기에 이런 말을 하였겠는가. 또한 차고 다니는 작은 주머니에 항상 비상을 가지고 다녔으며 또 곶감에 비상을 섞어서 상자 속에 넣어두었으니 무엇에 쓰려는 것이겠는가. 만일 비복에게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나에게 쓰려는 것일 텐데 종묘와 사직이 어찌 편안하였겠는가. 그대들이 말이 이러하니 나를 당중종처럼 만들려는 것이냐. 이제 내 나이 젊으나 사람의 장수와 요사는 알기 어려우니 만일 일찍이 계책을 도모하지 아니한다면 한나라 여후나 당나라 측정 무후 같은 화가 없겠는가. 별궁이 아니라 출궁시킬 것이니 경들은 그리 알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 좌승지 이극기가 만류하였다. 출궁은 빈으로 낮추신다는 말씀이신데 종묘에는 무엇이라고 하며 또 중국에는 무슨 제목으로 설명하겠나이까. 우승지 임사홍도 거들었다. 중궁에 죄가 있고 처리도 마땅하나 원자마마께서 계시지 않사옵니까? 원자마마를 봐서라도 잠옷이 없어서. 그 말에 성종의 마음이 다소 누그러졌다. 역시 연산군의 존재는 큰 부담이었다. 알았소. 이 문제는 좀 더 논의하고 결정토록 하십시다. 그렇게 그 일은 신하들의 만류로 일단 넘어갔다. 그런 큰 위기를 모면했으면 윤씨도 반성하는 척이라도 해야거늘 그러지 못했다. 하루는 성종이 후궁들과 처소에 있는데 누군가 문을 쾅 열고 들어왔다. 중전 윤씨였다. 무서운 눈으로 째려보는데 성종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평소 대비들에게도 인사 안 하는 것은 기본이었고 오히려 마주치면 무섭게 노려보았다. 대비들도 그녀가 두려웠다. 아플 때는 이런 말을 하기도 했다. 내 살아서 보여주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죽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보여주고 싶은 일이 무엇일까? 급기야 임금에게는 큰 눈을 빼고 발자취까지도 없애버리며 급파를 끊어버리고 싶다. 이 정도면 웬만한 공포영화 저리 가라였다. 그녀의 존재는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폭탄과 같았다. 성종이 한숨 쉬며 말했다. 이제 잘 때 중전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두려울 정도입니다. 혹시 주상이 드시는 수라에 못된 것을 넣을까 염려됩니다. 제가 있어도 저러는데 제가 없을 경우에는 어찌 되겠습니까? 중전은 원자를 앞세워 국정을 농단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난 것이군요. 결국 성종은 다시 중전을 패할 것을 거론하였다. 워낙 그녀에 대한 안 좋은 일들과 안 좋은 소문들이 파다하여 신하들도 더는 반대할 수 없었다. 정 그러시다면 사저로 보내는 대신 별궁에 머물게 하시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래도 원자마마의 생모가 되시니 폐서인 된 사람이 별궁에 머물다니 가당치 않은 소리요. 결국 그녀는 궁에서 쫓겨났다. 성종은 알턴이가 빠진 것 같았지만 신하들은 훗날이 두려웠다. 훗날 원자마마께서 보위 오르시면 보복을 하진 않을까? 폐비를 거론한 것은 전하시지 우리가 아니지 않은가? 더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고 뭐 했나라고 하면 어찌할 것인가? 설마? 아무래도 두려웠다. 훗날을 위해 보험은 들어놓아야 했다. 전하, 한때는 그래도 이 나라의 국모셨습니다. 그 거처가 낮고 좁아 병고가 있을까 두렵사옵니다. 바로건대 윤씨를 별궁에 머물도록 하옵소서. 또 그 소리, 무슨 생각으로 자꾸 그 같은 말을 담는 것이냐? 따로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었고. 시끄럽다, 일이나 하자. 그러나 신하의 그러한 주청은 끊이지 않았다.
훗날 원자가 보위에 오르면 어머니를 복귀시킬 것은 자명한 일이고 복귀한 윤씨가 그 성질에 가만히 있겠는가. 아주 그냥 충격과 공포의 대복수전이 시작될 것이다. 정치구단 한 명에도 이를 모르지 않았다. 지종께서 쓰시던 것은 바깥에 두지 않는다의 싸움이다. 하물며 국모이셨던 분이 아닙니까? 성종은 드디어 화가 폭발했다. 그대들은 과인의 신하인가 아니면 윤씨의 신하인가? 윤씨는 목숨을 보존한 것만으로도 감사히 생각해야 한다. 과인의 의지를 보여주었음에도 계속 같은 말을 한 자들은 국문하여 본심을 밝히게 할 것이다. 성종의 의지가 워낙 강하여 신하들은 일단 물러서야 했지만 이 문제는 두고두고 근심거리가 될 것이었다. 성종은 생각하였다. 패비가 살아있는 한 조정의 소음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나도 알고 있다. 신하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그렇다면 차라리. 생각을 정리한 성종이 신하들을 불러 말해야 했다. 원자가 하루가 다르게 장성하고 있는데 신료들의 마음은 안정되지 않으니 후일의 근심을 얻지 말하지 않겠소. 경들의 뜻을 솔직하게 말해보시오. 정찬손이 말하였다. 후일에 근심이 있으니 미리 예방하여 도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원자가 있기에 어렵습니다. 한명애가 말하였다. 신이 항상 전찬손과 함께 앉았을 때에는 일찍이 이 일을 말하지 아니한 적이 없습니다. 성종이 말했다. 내가 만일 큰 계책을 정하지 아니하면 원자가 어떻게 하겠는가? 후일 종묘와 사직이 기울어지고 위태한 데에 이르면 그 죄는 나에게 있다. 심해와 윤필상이 말하기를 마땅히 대의로서 결단을 내리어 큰 계책을 정하셔야 하옵니다. 마침내 성종은 결심을 굳혔다. 알았다. 좌승진은 듣거라. 예, 전하. 지금 당장 사약을 준비하고 윤씨의 집으로 가거라. 무슨 말씀이시온지. 패비 윤씨를 사살한 말이다. 이세자에게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명이었다. 아무리 임금의 명이라 하지만 원자의 생모를 사살하니 훗날 원자가 용상에 오르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세자가 아뢰기를 신은 얼굴을 알지 못하니 청컨대 내관과 함께 가고자 하옵니다. 좋다. 조진이 함께 가도록 하라. 이세자는 내의 송음을 불러 물었다. 하, 일장 난처하게 되었네. 어명이니 따르지 않을 수도 없고. 그래, 어떤 약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가? 비상만한 것이 없습니다. 한편 윤씨는 아무리 기다려도 성종이 부름이 없자 차츰 초조하기 시작했다. 뭐 그동안 후궁을 저주한 책이 발각되고 감춰둔 비상이 걸리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피해를 본 사람은 없지 않았던가. 게다가 연산군의 어머니였다. 대충 유배생활 좀 하다 궁으로 복귀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한편에서 불어오는 불안한 마음이 무엇인지 그녀는 알 수 없었다. 어쨌든 궁에서 쫓겨난 시간은 고통스러웠다. 그 시간 동안 그녀는 무슨 마음을 가졌을까? 복수의 칼날을 갈았을까? 아니면 지난날의 잘못을 반성하고 복귀한다면 개가 천선하여 새롭게 시작하려 했을까? 그리고 운명의 날은 오고야 말았다. 패비는 나와서 어명을 받으시오. 드디어 복귀하라는 명이 떨어졌나 보다 하고 윤씨는 생각했다. 기쁜 마음으로 나가보니 군졸들의 얼굴이 굳어있다. 윤씨는 뭔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하였다. 만약 복귀하라는 명이 있었다면 이놈들이 원자의 생모인 자신에게 가진 아부를 떨며 눈도장을 찍으려 할 것이었다. 그런데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다. 윤씨는 불안한 마음으로 어명을 기다렸다. 죄인 윤씨는 사약을 받으시오.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였다. 설마하니 자신을 죽이리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다. 그러나 그녀는 결국 사사되었다. 성종은 윤씨의 사사를 서울과 지방에 보고하라고 의정부에 전제하였다. 패비 윤씨는 성품이 본래 흉악하고 위험하여서 행실에 폐역함이 많았다. 또한 과인에게 흉악한 짓을 함부로 하였다. 과인을 경멸하여 노예와 같이 대우하여 심지어는 발자취까지 없애버리겠다고 말하였으나 이러한 것은 다만 자질구레한 일들이므로 더 말할 것도 없다. 항상 독약을 스스로 가지고 다니면서 혹은 가슴속에 품거나 혹은 상자 속에 간수하기도 했으니 비단 그가 시기하는 사람을 제거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장차 과인에게도 해로운 것이다. 항상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오래 살면 장차 할 일이 있다고 하니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금년 8월 16일에 그 집에서 사사한다. 이는 종묘와 사직을 위하는 큰 계책으로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야심이 컸던 그녀가 궁에 처음 들어올 때만 해도 주위의 평판이 매우 좋았다. 겸손하고 예의 바르고 검소하기까지. 때마침 한명예의 딸이며 중전이었던 한씨가 죽자 그동안 왕실의 점수를 받아온 그녀가 국모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 그리고 아들도 낳았다.
그 마음 그대로 갔었다면 원자가 장성하여 왕이 되고 그녀는 대비가 되고 문제될 것이 없는 인생이었다. 그런데 중전이 되자 그녀는 돌변했다. 갑자기 찾아온 권력을 쥐었지만 그녀는 손에 쥔 권력을 요리하는 방법을 몰랐다. 마음을 숨길 줄도 몰랐고 때를 기다릴 줄도 몰랐다. 그저 하고 싶은 대로 즉흥적으로 행동해버렸다. 그녀 곁에 한 명의 와 같은 노련한 자가 있었더라면 결코 그 지경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처음부터 그녀는 철저하게 혼자였고 생의 마지막도 그렇게 외롭게 맞아야 했다. 뭐 드라마 같은 데에서는 윤씨가 죽으며 자신이 피 묻은 적삼을 아들에게 전해달라 했고 훗날 연산군이 어머니의 피 묻은 적삼을 보고 빡 돌아버려 대복수극을 펼친다는 스토리를 공식처럼 쓰고 있지만 실제의 기록에는 그런 진위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녀는 너무나 어설픈 야심가였다. 어찌 보면 가여운 여인이기도 했다. 성종도 그녀가 죽은 후에는 호의를 베풀었다. 폐비 간 짓을 생각한다면 제사도 지내지 말아야 할 것이나 세자 입장도 있고 하니 일정한 격식을 차려 제사를 드리도록 하라. 쓰이는 용품은 왕비의 예에 준하게 할 것이며 내가 죽은 뒤에도 오늘의 결정을 영원히 고치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윤씨의 일은 잊히는 듯 했다. 성종의 치세는 문화의 황금기였다. 1474년에는 경국대전을 완성하여 반포하였고 이후에는 경국대전을 보충한 대전속록과 동국여지승랑, 동국통감, 동문선 등 다양한 서적을 편찬, 간행하였다. 젊은 문신들이 집에서 쉬면서 글만 읽을 수 있도록 사가독서 제도를 시작하기도 하였다. 이를 독서당 또는 호당이라고도 불렀다. 집현전의 역할을 하는 호문관을 설치하는 반면 승려가 되는 것을 금지하는 금수법과 사찰을 폐쇄하는 등 숭유업불 정책을 실천하였다. 북방정책에도 힘썼다. 1479년에는 윤필상으로 하여금 압록강 주변의 여진족을 몰아내었고 이계동을 한길도로 보내 여진족의 침략을 대비케 하였다. 특히 성종은 스스로 절제하는 마음을 철저히 하였다. 왕이 되어 하고 싶은 일도 많았을 텐데 신하들이 반대하면 뜻을 접었다. 성종도 선왕들의 피를 이어받아서인지 매사냥을 특히 좋아했었다. 하지만 대관들은 반대했다. 적당히 스트레스도 풀며 일을 했으면 좋았겠지만 주위에서 반대하면 뜻을 접었다. 훈구파를 견제하라고 만든 세력이었던 살인파는 훈구파뿐 아니라 임금까지도 자기들 입맛에 맞추려 하였다. 성종은 그들과 대립하기보다는 대부분 자신이 한 발 물러서는 쪽을 선택하였다. 대신 이런 불만의 표현은 있었다. 알았다. 안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런 부왕의 모습이 세자는 답답하였다. 신하들에게 휘말려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하는데 무슨 임금인가 싶었다. 세자는 자신만은 그렇게 살지 않으리라 다짐하였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성종 25년 겨울이었다. 성종은 천식이 낫지 않아 기침을 계속하더니 배꼽 밑에는 작은 종기마저 생겼다. 몸에 뭐가 나면 극도로 긴장했던 왕실이었다. 문종도 세조도 몸에 종기가 나면서 건강이 악화되었고 예종은 족질로 세상을 떠나지 않았던가. 대비전에서는 종묘사직에 기도를 명하였고 성종은 중범죄인을 제외한 대대적 사면을 명하였다. 그래도 성종의 병세는 나아지지 않았다. 음식도 잘 섭취 못하고 살이 빠지더니 기력이 극도로 쇠약해졌다. 몸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낀 성종은 여의정 이급배 등을 부르고 정교하였다. 정성들은 비록 밤이라 하더라도 물러가지 말고 승정원에 머물면서 세자와 이를 의논하라. 그러고는 낮 5시에 세상을 떠나니 향년 38세였다. 실록은 성종을 이렇게 기록하였다. 총명 영단하시고 관인 공검하셨으며 천성이 효호하시었다. 학문을 좋아해서 게을리하지 아니하여 경사에 널리 통하였고 사예와 서화에도 지극히 정묘하시었다. 대신을 존경하고 대관을 예우하셨고 힘써 다스리기를 도모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삼가기를 한결같이 하였다. 성종이 세상을 떠나고 세자가 용상에 오르니 그가 조선 최대, 아니 한반도 최대의 폭군이라 불리는 연산군이었다. 아바마마께서는 신하의 길을 너무 세워주셨어. 이래서 임금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는가? 신하들은 눈만 뜨면 반대하고 무조건 안 된다고 임금을 압박하니 아바마마께서는 한순간도 길을 못 펴고 사셨어. 임금이 그랬어야 되겠는가? 적어도 난 아바마마처럼 살지는 않을 것이야. 두고 봐. 임금이 화가 나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주지. 성종은 동물을 무척 좋아했다. 하여 궁궐 후원에는 고양이, 개, 사슴, 노루, 매 등을 길렀다. 성종이 동물을 좋아한다는 소문이 떠돌자 외국에서는 가끔 희귀한 동물을 선물하였다. 이에 성종은 앵무새, 고니, 공작, 원숭이까지 궁궐에서 길렀다. 신하들은 말렸다. 전하, 동물을 기르는데 허비할 시간이 어디 있사옵니까? 그 시간에 학문에 정진하시옵고
경연에 참여하시는데 힘을 써두시옵소서. 내가 가진 유일한 취미인데 경들은 이것마저도 못하게 하시오. 나도 숨 좀 쉬면서 합시다. 아니 되옵니다 전하. 나도 이번엔 양보 못하겠소. 그렇게 성종의 동물 사랑은 유지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성종은 낙타를 들려왔다. 신하들은 용납할 수 없었다. 전하, 이미 기르는 동물만 해도 너무 많고 거기에 쓰이는 비용도 만만치 않사옵니다. 그런데 이제 낙타마저 들려오시면 어찌하옵니까? 낙타는 아니 되옵니다. 아, 나도 원래는 동물을 좋아하지 않아요. 낙타는 내가 기르려고 들인 것이 아니고 군사용으로 요긴하게 쓰기 위해 들려온 것이에요. 내가 시범적으로 키워보고 이후 전국에서 낙타를 기르게 하면 우리 군사력이 수직 상승할 것 아니요? 아니옵니다. 낙타는 더운 곳에 사는 동물이라 우리 기후에 맞지 않사옵니다. 말에 비한다면 달리기도 느리고 성격도 포악한데 무슨 군사용으로 쓰겠습니까? 성종은 슬슬 짜증이 났다. 비록 달리기는 좀 느리지만 대신 지구력이 강하여 먼 길 수송용으로 쓰기에는 낙타만한 것이 없다. 그리고 성격이 포악하다고 말하는데 그대는 낙타를 키워봤는가? 키워보지 않았으면 말을 하지 말아라. 걔네들이 얼마나 착한데. 어쨌든 비효율적인 일임은 분명하옵니다. 차라리 그 예산으로 말을 기르는 것이 100번 낫습니다. 나는 원래 동물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낙타를 키우는 것은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다 나라를 위한 일이니 경들은 더 이상 논하지 말라. 성종의 입장이 확고하니 신하들은 일단 물러났다. 그런데 류큐 왕국에서 선물한 원숭이가 날이 추워서 그런지 몸을 떨고 있다. 아무리 동물이지만 그렇게 두었어야 쓰겠는가? 원숭이가 입을 옷을 만들도록 하라. 신하들은 당연히 반대하였다. 전하, 원숭이 따에게 입힐 옷이 어디 있습니까? 원숭이에게 입힐 옷 한 벌로 하나의 백성을 추위에 떨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통촉하옵소서. 그렇게 따지면 그대들에게 쓰이는 옷봉을 조금만 아껴도 수많은 백성들이 잘 먹을 수 있다. 뭔 옷 한 벌 가지고 백성 운운하느냐? 그리고 그냥 원숭이가 아니라 외국에서 선물한 것이 아니냐? 이게 다 외교를 위한 것임을 그대들은 정녕 모르는 것인가? 논리로 성종을 누르기는 쉽지 않았다. 신하들은 드디어 힘을 합하여 성종의 애완동물 사랑을 본격적으로 비판하였다. 결국 알았다, 안 키우면 될 거 아니냐? 성종은 신하들의 반대를 견디지 못하고 키우던 많은 동물들을 놓아주었다. 훗날 일본은 연산군에게도 원숭이를 보냈다. 연산군이 화를 내며 말했다. 선악께도 저놈들이 앵무새를 바쳤었는데 키우는데 돈 만들었지 백성들의 삶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았다. 당장 돌려보내거라. 폭군 연산군도 백성 걱정을 하던 때는 있었다.